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이것만 만들어 마셨을 뿐인데 말기암이 사라졌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함께 이야기해 볼 책은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그동안 몇 번 리뷰를 했었던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의 책입니다. 이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십니다.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후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을 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암 식사요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건 뭐냐면요. 암을 이기는 식사법. 암을 이기려면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채널 구독해 주시고 함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와타요시 식사요법으로 암을 극복하거나 개선한 사례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이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많은 암 환자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그 암 환자분들에게 자신의 식사요법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병원에서 안 된다는 그런 환자들을 암을 싹 없애는데 성공을 해요. 제가 그 사례들을 3명 정도의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치유 사례를 보시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이렇게 먹었더니 암을 이길 수 있구나. 그리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구나. 치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유방암이 재발한 40세 여성의 사례입니다. 2003년에 유방암을 발견하여 수술을 하였고 2007년에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른쪽 쇄골을 중심으로 다른 곳에서 전이암이 발견되었는데 주치의는 이 암이, 이 병의 치료가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만난 게 와타요 박사였습니다. 와타요 박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이때 이제 처방받은 게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만 받고 이 식사요법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동물성 식품과 염분을 제한하고 많은 양의 주스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더니 간으로 전이되었던 암이 사라집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뼈로 전이된 네 곳의 암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병원의 치료를 거부하고 먹는 것을 이렇게 바꾸면 암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와타요 박사도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거,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 뭐 항암, 방사선, 수술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같이 이 식사를 병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방사선이나 항암의 효과가 극대화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 그 부작용 크고 뭐 리스크가 크니까 하지 말고 먹는 거 바꿔서 암을 고쳐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와타요 박사 역시도 같이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요법을 병행요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거 쭉 들으시면서 야 먹는 것만 바꾸면 암 나을 수 있는 거네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7세 남성입니다. 2008년 진행성 위암으로 위를 모두 잘라내는 적출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뒤에 재발을 하였고 세 곳으로 암이 전이가 되었어요. 항암제 치료를 하면서 와타요시 식사요법을 권했으나 야채 주스를 싫어해서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제 치료를 계속 받으시는 분이었고 이 와타요 박사가 이렇게 야채 주스를 좀 먹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야채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나는 죽어도 먹기 싫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와타요 박사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주스를 마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했고 그 결과 그럼 한번 먹어보지 라고 해서 와타요시 식사요법을 따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타요시 주스를 먹으니까 종양 표지자의 수치가
내려가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죠. 한 달 뒤에 수치들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게 됐고요. CT 촬영 결과 비문부에 있던 암이 4cm에서 1cm로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골반과 목의 림프샘에 있던 암은 모두 사라졌고요. 주스 섭취로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항암제 효과가 극대화됐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치료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먹는 것만 바꿔서 낫는 게 아니고 항암 치료 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 주스를 같이 마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치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6개월 선고받은 암이었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례입니다. 2008년에 가을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받은 환자였어요. 2009년 4월에 암세포가 폐로 전이되었고 몇 달 만에 다시 간에서 전이암이 발견됩니다. 항암치료는 난 절대 받지 않겠다. 이 환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딱히 다른 대안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뭐 다른 병원에서는 대부분 이제 항암 방사선 뭐 수술 뭐 이런 거 권할 텐데 본인이 이제 항암치료는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뾰족한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한 병원에서는 이대로 가면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라는 말까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와타요 박사의 강연을 이 암 환자의 부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게 됐고 와타요 박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게 된 거죠. 이제 폐암에 대한 부분은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라 이렇게 이제 와타요 박사가 환자에게 말을 했고요. 간암은 치료가 매우 까다로우니까 식사요법과 병행해서 암세포에 혈액을 보내는 동맥에 항암제를 직접 주입하는 동맥포트요법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해요. 두 달 뒤에 종양표지자인 CEA가 175에서 69로 CA19-9는 244에서 56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타요시 식사요법 이것을 하면은 내가 받는 항암 치료를 극대화해서 빠르게 암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이 와타요시 식사요법의 중심은 뭐냐? 바로 주스입니다. 주스. 암 식사요법을 알려진 다른 것도 많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채소와 과일을 주스로 섭취하거나 즙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와타요시 식사요법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암세포의 발생을 차단하는 항산화 물질이 야채와 채소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야채와 채소, 과일을 이 주스로 갈아서 마시면은 항산화 물질들, 암을 이겨낼 수 있는 물질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타요 박사도 여러분들께 그 채소, 야채,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계속 이제 소개해 드릴 거예요. 뒷부분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건데 이런 주스를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될 음식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세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계속 이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뭔가 암과 싸우고 계신 분이라면 주변에 암 환자분이 있다면은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암은 나을 수 있습니다. 암은 불치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식사요법을 얘기하면은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먹는 것을 바꿔서 내가 암을 고쳐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서 내가 받고 있는 치료의 효율의 극대화를 이뤄내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뭐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먹는 것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뭐 통해서 지금 현재 보이는 암을 제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몸의 환경이 벌써 망가졌기 때문에 또다시 암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암이 생존할 수 없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이렇게 주스를 먹는다거나 채소, 과일 섭취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이 하루 1리터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서 암을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세포 싹 사라지는 동서양의 식사요법입니다. 많은 동서양의 의사분들 또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암을 이겨 싸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실제 성과가 나온 것들도 있고요, 또 정립된 식사 방법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사람의 식사요법이 아니라 어떤 식사요법들이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여기서 좀 공통점을 찾아내셔서 여러분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기존의 수술, 항암, 방사선만으로는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수술로 다 제거해도 눈에 보이지 않던 혹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암세포들이 몸에 남아있어서 그것이 다시 성장하게 되면 재발이 되고요, 또 딴 곳으로 가면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은 뭐냐면요, 완벽하게 내 몸을 암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요법이 중요합니다. 병원의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을 받지 마라, 그걸 거절해라, 거부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표준치료를 함께 하면서 식사요법을 병행할 때 내 몸에는 암세포가 이제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식사요법들의 공통점 네 가지들이 있습니다. 동서양 그 의사들이 또 학자들이 이제 그 암을 이겼다고 하는 그 식사요법들을 쭉 보면요, 네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육류와 동물성 지방,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은 자연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야채와 과일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야채와 과일은 주로 주스나 즙을 내서 먹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식사요법들을 쭉 보면요, 이 네 가지가 거의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씩 학자들마다, 의사들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와타요시 식사요법입니다. 이 책의 저자분이시기도 하죠. 외과 의사인 와타요 박사가 여러 가지 종류와 식사요법들을 참고해서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염분과 동물성 식품을 엄격히 제한하고 현미밥과 대량의 야채, 과일을 먹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갓짜낸 주스를 마시는 겁니다. 이 갓짜낸 주스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뭐 말씀을 드릴 건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채소와 과일이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양질의 달걀, 요크루트, 꿀 이런 것들을 함께 먹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말기암, 실제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말기암 환자도 암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본 식사법입니다. 두 번째는 거슨 요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서양의 의사, 1930년대에 독일인 의사 막스 거슨이 창시한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요법 중 하나인데요, 동물성 식품과 지방, 염분을 엄격히 제한하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대량으로 먹는 것입니다. 갓짜낸 당근 주스를 하루에 총 13잔, 총 2리터에서 3리터 정도를 마시는 거고요, 일부 야채와 과일, 현미, 콩, 제품, 견과류를 먹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와 과일을 어떻게 보면 갈아낸 주스를 먹는 것은 거의 공통적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야채나 과일, 현미, 콩, 뭐 견과류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이런 세부적인 약간 좀 디테일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의사마다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시노식 거슨 요법입니다. 이제 그 거슨 요법이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많은 이제 학자들이 또 다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시노라는 이제 정신과 의사가 만든 이제 식사 요법인데요, 거슨 요법을 보완해서 만든 식사 요법입니다. 당근 주스는 한 번에 400ml씩 하루에 3회 이상 마시는 것입니다. 음식물과 영양제로
비타민C를 보충하고 콩제품, 견과류도 먹습니다. 아까 이제 거슨요법에서는 견과류를 금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견과류를 먹는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고다요법. 고다의원의 원장인 고다미스오 박사가 확립한 이제 요법입니다. 소식, 생채식, 단식요법이 이제 핵심 요법이고요. 생채식은 현미가루, 녹즙과 뿌리채소를 간 즙을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다요법은 소식하고 생채식하고 단식요법이 주된 요법이다. 구리야마식 식사요법입니다. 자연식 연구가인 구리야마 기이치가 제창한 요법인데 인간은 자연에서 나온 식품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생수, 생야채, 과일 등의 자연식이나 그에 가까운 식품을 권합니다. 내추럴 하이진, 이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자연주의 운동인데요. 183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자연주의 운동의 하나입니다. 과일과 야채를 중심으로 한 자연식을 먹는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자연의 치유력을 높이는 식사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뭔가 자연 그대로의 식품, 뭐 채소, 과일, 뭐 야채, 뭐 이런 자연의 식품을 먹는 것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사법들의 공통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육류와 동물성 지방,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다. 되도록이면 자연식품을 먹는다. 야채와 과일은 생으로 먹는다. 야채와 과일은 주로 주스나 즙을 만들어 먹는다. 이게 네 가지 공통점이 되겠고 여기에 요법마다 조금씩 디테일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요법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 요법 중에서 내게 가장 잘 맞는 요법을 찾아서 그렇게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근데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다. 병원의 치료와 함께하는 병행요법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을 받을 수 있으면 항암을 하는 거고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거죠. 물론 내 몸의 컨디션이 망가지지 않는 그 선에서 적절하게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이제 이런 이제 식사요법을 통해서 내가 이제 몸을 고쳐야겠다, 암을 나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병원의 치료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 식사요법으로 해볼 거야 하고서 충분히 수술로도 혹은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고쳐도 완치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을 놓쳐서 병을 키우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사요법은 그 자체로 뭔가 암을 없애야 된다. 뭐 이것까지 완벽하게 뭐 규정이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암을 없애는데 도움이 준다는 것이 여러 임상들이나 이런 다양한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3대 치료, 표준 항암 방사선을 거부해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히려 이게 암을 더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그 치료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식사요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술, 항암, 방사선 함께하면서 이 식사요법을 병행했을 때 여러분들의 몸은 완벽하게 암이 자라지 못하는 몸 그리고 암이 생존할 수 없는 몸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저는 같이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절대 병원 치료 받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동서양의 식사요법 공통점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렸고 이 하루 2리터 습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제가 드릴 거예요.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것들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항암작용이 좋게 돼서 암세포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뭐 주변에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하면은 저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암을 이겨내는데 함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이 싹 사라지는 주스 만들어 먹는 법입니다. 저한테 이제 인스타 DM으로도 이제 어떻게 주스를 만들어 먹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대체 어떻게 주스를 만들어 먹어야 되는지 내 암이 나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요. 아마 그 생각을 조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일단 암이 진행 중인 사람은 하루에 최소 1.5리터 주스를 마셔야 한다고 이 책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슨요법에서는 하루 2에서 3리터의 주스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와타요식 식사요법에서는 하루 1.5에서 2리터의 주스를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양도 양이지만 대체 어떤 주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지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야채와 과일을 생으로 섭취하면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손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야채와 과일을 생으로 먹거나 이렇게 생으로 주스로 만들어서 먹으면은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먹기가 쉽죠. 그래서 많은 양을 먹기가 쉽기 때문에 주스로 만들어 먹을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낸 주스는요, 신진대사를 정상적으로 조절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채와 과일에 든 비타민이나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은 많이 먹어도 어떠한 부작용이나 폐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을 먹으면은 이게 부작용이 있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생 야채, 생 과일 주스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렇게 큰 부작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많이 드셔도 된다라는 거죠. 다만 때때로 주스를 마시는 환자들 중에 설사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즉, 설사를 안 하게 되거나 체중 감소가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 내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설사나 체중 감소가 지속된다 그러면은 주치의와 함께 상담을 해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몸이 냉한 체질의 경우, 그러니까 손발이 차갑다거나 몸이 차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생강을 함께 넣어서 만드시면 좋습니다. 또 겨울에는 야채나 과일을 미리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 놓았다가 사용해도 좋고요. 그래도 만약에 거북하다 이러면은 절반 정도는 주스를 만들어 드시되 절반은 이제 수프로 드셔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암 환자가 아니다, 나는 암 치료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이런 주스를 만들어 먹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아까 말했던 1.5리터나 2리터 그렇게 많은 양을 드시지 않더라도 하루 600ml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주스로 대신해도 좋고요. 1회 300ml씩 아침 저녁으로 먹어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이 과일, 채소 주스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먹다 말다 먹다 말다 하거나 혹은 처음에 반짝 먹고 뒤에 가서 먹지 않으면은 효과를 누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몸에 좋은 주스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예방에는 하루 600ml, 치료에는 1.5에서 2리터 정도의 양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마시는 거고요. 몸 상태에 따라서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조절을 합니다. 어떤 분은 1.5리터를 한 번에 다 드실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그 많은 양을 먹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300ml, 200ml 이렇게 양을 쪼개서 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몸 상태에 따라서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조절해라.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생활습관병 예방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작용이 강하거나 항암 작용이 있는 식품을 고릅니다. 유채과, 미나리과, 가지과, 야채와 감귤류 이런 이제 채소와 과일에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주스 마시기를 하려면은 좋아하는 야채 과일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제 주스를 좀 먹어야겠다 이럴 때 이 책에서 이런
채소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 이걸 고르고 저 책에서 저 채소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 저걸 넣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꾸준히 매일 충분한 양을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이 주스를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 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어떤 걸 갈지 어떤 채소와 어떤 과일을 넣어서 주스를 만들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철 야채와 과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철 야채와 과일에는 가장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제철 야채와 과일은 가격도 저렴하고요. 또 가장 좋은 점은 무농약과 유기농 재배식품이 제철 야채와 제철 과일 중에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철에 나는 야채와 채소와 과일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주스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은 야채도 있습니다. 양파라든지 파라든지 부추 이런 채소들은 뭐 그렇게 주스로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맛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는 자기 입맛대로 고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좀 이게 좀 먹기가 불편하다 이러면은 꿀이라든지 요구르트 이런 것을 넣어서 같이 주스를 만들어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암을 앓고 있는데 항암 효과가 뛰어난 뭐 야채, 채소, 과일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뒤에서 다양한 이제 그 채소, 야채, 뭐 과일 주스에 넣어서 먹을 만한 그 채소와 그 과일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그냥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혹은 다다음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채소와 과일들이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뭐 심지어는 어떻게 조합을 해야 맛이 있는지까지 제가 뒤에 추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몬, 양배추, 말린 자두, 사과, 당근, 피망, 토마토, 브로콜리, 소송채, 꿀, 요구르트, 블루베리 이런 채소와 과일들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암세포를 때려잡는 게 좀 목표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채소와 과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양이 중요한데요. 양은 1.5L에서 2L 정도 마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나만의 그 채소, 과일, 주스 거기다가 제가 제일 끝에 말씀드렸던 항암에 좋은 채소, 과일들을 넣으셔서 같이 만드시면은 그게 최고의 이제 채소, 과일 주스입니다. 다른 뭐 특정한 뭐 어떤 성분을 넣은 어떤 채소와 과일을 넣은 이런 주스만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고 여러분들이 오래 마실 수 있는 채소, 과일 주스가 제일 좋은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만의 주스, 여러분만의 항암 주스 만드셔서 매일매일 드시면은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말기 암도 싹 사라진 와타요시 식사요법 원칙입니다. 암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병원 치료, 그러니까 이제 항암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수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내가 먹는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이전 다른 책을 통해서도 많이 강조를 드리긴 했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와타요시 식사요법 원칙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이십니다. 이분이 말하는 암 환자들의 식사법, 암이 사라지는 식사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그 원칙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을 잘 지키셔서 식사를 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암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은 암이 사라지고 암이 지금은 없을지라도 암이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암은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와타요시 식사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네 가지인데요. 염분의 과다 섭취, 구연산 회로의 이상, 활성산소에 의한 피해, 그리고
동물성 식품의 과다 섭취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분의 과다 섭취입니다.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 짜게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거의 이제 무염식으로 먹는다시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연산 회로의 이상입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구연산 회로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으면 암이 발생하고 증식하기가 쉬워집니다. 암 예방에는 구연산 회로를 원활하게 가동시키는 것이 필수인데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나 구연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마시는 주스로 이것은 가능하고요. 특히 와타요 다카오 씨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제 레몬, 레몬에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죠. 레몬 섭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성 산소에 의한 피해입니다. 체내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는 몸에 해로운 활성 산소가 생기게 됩니다. 활성 산소가 많아지거나 이를 제거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암 발병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를 막으려면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동물성 식품의 과다 섭취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암 식사요법에서는 네 발로 걷는 동물, 즉 뭐 소나 뭐 돼지 이런 고기들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럼 난 꼭 고기를 먹어야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닭고기라든지 뭐 어패류 같은 그런 것들은 조금 먹는 것은 괜찮을 수 있다. 물론 이마저도 뭐 안 먹는 것을 권하긴 하지만 난 먹어야겠다 하시면은 닭고기나 어패류는 삼가서 먹으면은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요법 기본 네 원칙과 더불어서 이 와타요 이제 의사 선생님은 총 9원칙을 제시를 해줍니다. 아까 말했듯이 염분의 과다 섭취, 구연산 회로의 이상, 활성 산소에 의한 피해, 동물성 식품의 과다 섭취 이 네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암 발생과 암 증식, 전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이 네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9원칙이 나옵니다. 9원칙은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지키면 좋은 이제 식사법, 절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천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을 예방하는 와타요시 식사요법 9원칙 9가지 원칙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염분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인다. 염분의 과다 섭취는 몸속 미네랄 균형을 깨뜨려 발암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금, 여러분들 일부러 챙겨 드실 필요는 없다. 두 번째, 동물성, 네 발로 걷는 동물,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제한한다. 동물성 단백질과 발암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는 발암뿐 아니라 동맥 경화를 촉진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신선한 야채와 과일, 무농약으로 많이 먹는다. 야채와 과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암작용을 하는 항산화 물질과 체내 미네랄 균형을 조절하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타요 의사선생님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과일, 채소 주스를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배아, 씨눈을 살린 곡물과 콩 제품, 감자류를 먹는다입니다. 배아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피틴산, 그리고 콩 제품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등은 항암작용을 합니다. 감자류, 뭐 감자, 고구마, 토란, 마 이런 것들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유산균, 요구르트, 해조류, 버섯류를 먹는 것입니다. 장내 환경을 조절하는 유산균, 후코이단이라는 항암물질이 들어있는 해조류, 면역 강화 물질인 베타글루칸이 함유된 버섯류를 많이 먹는 것이 암 예방과 암의 전이, 암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레몬 꿀을 먹는다입니다. 구연산 회로를 원활하게 하는 레몬을 매일 2개씩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몬을 매일 드셔주면 좋고, 또 정백설탕 대신에 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흑설탕도 좋다고 써있는데요. 일단 백설탕, 정제설탕은 가장 안 좋은 거고요. 가급적 설탕 대신에 꿀을 드시고, 이제 흑설탕, 시중에 가면 설탕을 팔아요. 파는데 이게 백설탕에다가 카라멜 색소를 묻혀가지고 흑설탕인 척, 색깔만 흑설탕인 게 있습니다. 그 설탕을 사시면 안 되고, 비정제 설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짜 자연 그대로 설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먹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혼란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일곱 번째는 기름은 올리브유나 참기름, 카놀라유를 먹습니다. 식물성 지방도 지나치게 먹으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산화하지 않는 올리브유나 참기름, 카놀라유를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연수를 마신다. 수돗물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자연수가 더 안전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사실 이제 뭐 일본인 분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도 상태와 우리나라의 수도 상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걸 감안해서 어쨌거나 의사 선생님은 자연수를 마실 것을 권하고 있다. 이것을 좀 잘 명심하면 좋겠고요. 아홉 번째, 금연 금주한다. 담배나 과도한 술은 암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죠. 금연 금주는 백해 무익하다. 이런 것은 먹지 않은 것이 좋다. 하지 않은 것이 좋다. 결론, 염분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이고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제한하고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배아를 살린 곡물과 콩 제품, 감자류를 먹고요. 유산균, 해조류, 버섯류를 먹으면 좋습니다. 설탕 대신 뭐 꿀을 드시는 게 좋고, 또 레몬, 구연산 회로를 위해서 레몬을 매일 두 개씩 먹을 것을 권하고 있고, 기름은 올리브유나 참기름, 카놀라유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연수를 가급적이면 마시고 금연 금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9원칙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의 암 치료와 또 혹은 아직 암에 걸리지 않은 분들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 예방과 치료에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이 암이라는 것이 우리의 식습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먹는 것 때문에 암이 유발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먹는 것을 잘못 먹어서 나을 암이 이제 낫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론 이제 계속 좀 반복되는 면이 좀 있지만 이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암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지 딱 짚어드릴 건데요. 계속 좀 들으시면서 내 식습관을 좀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한 것들을 제가 계속 이분의 쓴 책을 계속 리뷰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지루하지 마시고 계속 날마다 들으시면서 내 머릿속에 박힌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립하시고 그렇게 식습관을 바꿔나가시면은 여러분들 건강은 99세까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암 예방과 치료에 좋은 음식부터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에는 몸속의 미네랄 균형을 조절하는 칼륨, 구연산 회로를 원활하게 가동시키는 비타민 B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많은 이제 학자와 의사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 섭취 무조건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왕이면은 이 과일과 야채를 드실 때는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리고 1.5리터에서 2리터 이 주스로 만들어 마실 것을 이 와타요 선생님은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채소와 과일을 드시면은 암을 이겨내는데, 암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미, 버섯류, 해조류도 권장하고 있는데요. 현미도 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 식품입니다. 현미의 배아에는 구연산 회로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 B군이 들어있습니다. 현미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현미의 싹을 틔운 발아현미나 쌀겨층까지 벗겨내고 씨눈만 남긴 배아미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빵이나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 이럴 때는 통밀로 만든 것을 드시면 되고요. 콩류, 감자류, 버섯류, 해조류, 꿀도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제가 이제 암을 치료하시는 분과 암을 예방하시는 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치료하실 목적으로 이런 식습관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을 하루 최소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스로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너무 많아서 뭔가 주스로 먹기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샐러드나 스프로 만들어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야채 300에서 500g 정도 드시고요. 또 과일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암을 예방하시려는 분들은 주스는 하루 600ml 정도만 드셔도 됩니다. 그 밖에 야채는 350에서 500g 정도 그리고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현미, 콩류, 감자류 같은 경우에는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현미식을 드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콩류나 감자류도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현미식 그리고 콩류, 감자류는 그냥 먹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섯류, 해조류, 꿀은 암을 치료로 하시는 분은 하루에 한 번은 꼭 먹어야 되고요. 또 꿀은 하루에 두 큰술 정도 챙겨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시려는 분은 가능하면 그냥 먹고요. 꿀은 하루에 두 큰술 정도 먹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닭고기와 달걀 같은 경우 암을 치료로 하시려는 분들은 닭고기는 지방이 거의 없는 가슴살 부위로 최대 많이 먹어야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달걀은 질 좋은 것으로 하루에 한 개 정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식습관 바꾸려는 분들은 닭고기는 뭐 딱히 제한이 없고요. 달걀은 질 좋은 것으로 하루에 한 개 정도 먹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패류. 암 치료하시려는 분들은 흰살 생선, 가자미, 넙치, 대구, 또 등푸른 생선, 정어리, 정갱이, 고등어, 꽁치, 갑각류, 새우, 오징어, 문어, 게, 조개류, 가막조개, 모시조개, 대하, 굴 이런 것들을 하루에 최대 많이 먹어야 한 번 정도 드시는 거고요. 암을 예방하시는 분들은 이 어패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다랑어라든지 가다랑어 같이 붉은살 생선은 많이 먹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암을 치료로 하시는 분들은 질 좋은 요구르트를 하루에 300에서 500g 정도 먹을 것을 권하고 있고 암을 예방하시려는 분들은 질 좋은 요구르트를 하루에 300g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몬. 레몬은 암을 치료하시려는 분들이나 예방하려는 분들 그냥 하루에 두 개 정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삼가야 될 음식. 이번에 이제 피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나쁜 식사 습관이 암 체질을 만듭니다. 암 체질이란 것은 암을 생기게 하거나 암이 뭔가 번식하게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환경을 말하는 건데요. 식사 습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나쁜 식사 습관이 암이 잘 자라는 내 몸을 만든다. 그래서 식사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엄격한 식사 제한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 두 번째는 동물성 지방, 세 번째는 염분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섭취를 완전히 금지하고요. 염분은 거의 제로 상태로 드셔야 됩니다. 동물성 지방인 라드나 버터도 먹지 않고요. 마가린도 가급적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임, 젓갈 종류 피하시고 음식에도 소금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마가린,
스낵, 과자, 쇼트니, 감자튀김, 프로세스 치즈 등은 가공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산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역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세부적인 항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암을 치료할 분과 암을 예방하실 분을 어떻게 식단해야지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입니다. 암을 치료로 하실 분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완전히 금지하셔야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완전히 드시면 안 됩니다. 암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이러신 분들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 닭고기나 어패류 섭취 괜찮습니다. 염분은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거의 제로 상태로 이제 하셔야 되고 암을 예방하시는 분들은 하루 4g 이내입니다. 4g 이하로 드실 것을 권합니다. 버터 마가린 같은 경우에는 암을 치료로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피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암을 예방하시려는 분들은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가공식품, 암 치료 시 가능한 한 피하셔야 되고요. 암을 예방하시려는 분들은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담배, 당연히 암 치료든 예방이든 금연하셔야 되고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암을 치료하실 분들은 고기와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금주하셔야 되고 암 예방하시는 분들은 과음하지 않을 정도로 드시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암은 식생활에서 비롯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식생활을 통해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한 자세가 중요한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책들을 같이 읽는 거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간혹 댓글을 보면은 너무 똑같은 내용 반복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 번 들어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10번, 20번, 100번 들었을 때 아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들 거고 그래서 고기 한 번 먹을 거 덜 먹고 뭔가 나쁜 음식 먹을 거 안 먹게 돼서 그게 조금 변화가 일어나면은 조금씩 내 몸에 이제 암이 살기 어려워지는 몸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점점 나는 건강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권의 좋은 책을 만나면은 그 책을 쓴 사람이 그 쓴 수많은 저서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읽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 쓴 책이니까 책 제목이나 책의 컨셉이 좀 다를지 몰라도 핵심적인 내용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영상을 매번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 이게 좀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 이러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끊임없이 계속 들어서 완전히 암기가 될 정도로 들어가지고 내 식습관을 완전히 바꾼다 이런 자세로 저와 함께 공부해 가시고 같이 책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와타요식 식사요법의 기본 지침, 언제 식사요법은 효과를 발휘하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암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아마 제 영상을 보시고 또 이 책을 읽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와타요시 식사요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과 그리고 언제 이 식사요법이 극대화된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암이 진행될수록 식사요법은 중요합니다.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조금 뭐 나쁜 거 먹어도 조금 안 좋은 거 먹어도 뭐 암이 갑자기 막 생기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암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쁜 걸 먹으면은 상태가 확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식사요법을 실천하는 방법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 만약에 암이 생겼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식사요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암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0기, 1기, 2기, 3기, 4기로 분류가 되는데요. 0기는 암이 점막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1기는 암이 점막에서 퍼졌지만 주변 림프샘으로는 전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기는 암이 주변 림프샘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3기는 암이 주변 장기로 퍼지고 멀리 있는 림프샘까지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4기는 암이 떨어져 있는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기, 1기, 2기, 3기, 4기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제 0기에서 1기까지를 조기암이라고 부르고요. 2기에서 3기까지를 진행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4기를 말기암이라고 부릅니다. 식사요법으로 모든 암 환자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사요법만 하면은 암이 싹 사라진다, 모든 암 환자들의 암이 사라진다, 이건 아니에요. 식사요법을 열심히 했지만 사망을 한 환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사요법을 통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환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에 대해서 아마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더 열심히 식사요법을 하시고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몸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요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환자들의 기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림프구입니다. 내가 식사요법으로 암을 고칠 수 있는지, 나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림프구이다. 림프구. 림프구가 만약에 세 제곱밀리미터당 1300개 이상이다. 내 림프구의 수가 세 제곱밀리미터당 1300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80% 이상의 확률로 여러분들의 암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림프구가 세 제곱밀리미터당 1000개 이상이다. 이렇다면요, 60에서 70%의 확률로 여러분들의 암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림프구의 수가 세 제곱밀리미터당 700개 이하다. 이러면은 단순히 식사요법만으로는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림프구의 수치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림프구는 여러분들의 혈액검사 하면은 그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 림프구의 수가 궁금하시다면은 혈액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암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이제 식사요법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암을 아직 걸리지 않으신 분들, 내가 암을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식사요법 좀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을 일단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기본값이에요. 건강의 기본값이다. 아침 주스를 하루 최소 600ml 이상씩 먹어줘야 됩니다. 600ml. 그러니까 생수병보다 조금 더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동물성 식품은 닭고기나 달걀, 어패류 등으로 섭취하시고요. 암 예방에 좋은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암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조기암 같은 경우에, 아까 조기암 설명드렸죠? 조기암 0에서 1기이신 분들, 이분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요법을 하셔야 됩니다. 주스는 매일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시고요. 조기암은 대부분 사실 3대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식사요법을 왜 하느냐? 재발 전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치료, 자연치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은, 내가 뭔가 자연치유를 하겠다라는 걸로 3대 치료요법, 표준치료라고 하죠.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 항암 방사선 뭐 수술, 뭐 이걸로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 내가 자연 치유를 하겠다는 그 고집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확률이 높은 치료법인 이 표준 치료를 거부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식사요법으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병행하는 겁니다.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병행하는 거지, 수술 거부하고, 항암 거부하고, 방사선 거부하고, 이 식사요법으로 암을 나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 명확히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행암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식사요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스는 매일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시고, 식사요법의 비중이 커지지만 상대 요법은 할수 있으면 최대한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식사요법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그 림프구의 수치를 제가 말씀드렸죠. 림프구 수치가 중요한 거는 면역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면역력이 너무 약해지면 림프구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식사요법으로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실 때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기암 전이 재발암입니다. 효과적인 수단은 식사요법입니다. 주스 마찬가지로 매일 1.5리터에서 2리터 드시고, 그 다음에 되도록 모든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요법을 철저히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식사요법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병행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나는 식사요법으로만 나을 거야.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 암 식사요법이 효과를 보려면은 면역이 중요하다. 그 기준 중 하나가 림프구 수고. 림프구 수가 3제곱미리미터당 1300개 이상이면 80% 이상의 확률로 암이 사라지게 되고, 3제곱미리미터당 1000개 이상이면은 60%에서 70%이 정도의 확률로 암이 사라지게 되고, 3제곱미리미터당 700개 이하다 이러면은 식사요법으로는 좀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 식사법 하실 때는 항상 병원 치료를 병행해서 해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 식사요법이 어떤 기준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영상 꼭 명심하시고요. 식사요법 반드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식사요법으로 암을 치료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한 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몇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 식사요법을 할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온 거가 많아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만 따로 뽑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성과들, 환자의 치료 개선 사례들을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식사요법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로 3대 요법과 병행해서 치료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요법 하면은 뭔가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는 걸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행 중인 암과 말기암의 경우, 특히나 더 식사요법이 중요한데요. 식사요법이라는 것은 병원의 그 치료 방법이 싫어서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식사요법은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의학적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즉, 병원에서 받는 치료와 함께 병행해서 그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식사요법이라는 거예요. 병원의 치료와 식사요법 둘중 하나 양자택일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실제로 식사요법을 통해서 손을 댈수 없었던 암들이 낫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고 혹은 거절하고
혹은 무시하고 의학조치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 보통 3대 요법이라고 하면은 수술, 항암제, 방사선입니다. 이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함께 하면서 식사요법을 하는 거라는 거죠. 먼저 수술. 수술은 암세포를 도려내서 제거하는 거죠. 처음에는 배를 막 완전 다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게 많이 쓰는 방법이었지만 최근에는 개복을 최소화시킨 웬만하면은 많이 열지 않는 그런 수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 나은 수술 기법들이 나오는 거죠.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흉강경 수술 이런 수술들이 있습니다. 항암제 치료는 항암 약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항암제가 암세포 증식을 막고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부작용이 심한 거죠. 그래서 많이 쓸 경우에, 너무 남용할 경우에는 우리 몸 전체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항암제 때문에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암제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자연치유를 선택하는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암을 없애는데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 면역력을 어떻게 보면은 지켜나가면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식사요법을 같이 하라는 거죠. 이 항암제 치료를 할 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투여의 기준이 있는데, 와타요 박사의 항암제 투여 기준은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세 제곱미리미터당 3,000개에서 4,000개 이상, 또 림프구수는 세 제곱미리미터당 1,000개 이상일 때 이제 항암제를 투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혈구나 림프구수가 이 수치 이하라고 하면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암제를. 왜냐면은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사선 요법. 방사선 요법이라는 것은 X선, 감마선, 전자선 등 방사선을 이용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입니다. 암세포 유전자에 타격을 주는 거죠. 정상세포도 공격을 받지만 암세포에 더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이제 3대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과 함께 와타요시 식사법을 함께 하면은 암세포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비율이 무려 61.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은 대부분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 와타요 박사가 원래는 이제 의사잖아요. 뭐 처음부터 뭐 병원의 치료를 뭐 부정적으로 보거나 거부하거나 뭐 처음부터 식사를 막 강조하던 그런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와타요 박사도 식사요법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몇 달밖에 살지 못했다고 했던 그 환자가 갑자기 몸 안에 암이 다 사라진 거예요. 또그 후에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가더라. 이런 모습들을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암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또 2002년에 조사한 수술 후 5년 생존율의 결과도 와타요 박사에게 큰 영향을 줬는데요.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다 살펴보니까 암 수술을 받고, 암 항암 치료를 받고, 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5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나 봤더니 52%만 이제 살아남더라는 거죠. 48%는 뭐 어떤 이유로는 모르겠지만, 뭐 그게 암이든 혹은 다른 질병이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절반 정도는 살지 못했다. 생존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큰 데미지가 입은 거고,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식사요법은 그런 이제 부작용이나 뭔가 안 좋은 것들을 최소화시키는데 아주 좋다는 거죠. 물론 식사요법만 하라는 게 아니죠. 아까 말했던 그 3대 치료와 함께 가는 거예요. 100일간 꾸준히 할 것을 권장하는데요. 100일간 할 경우에 이제 체내 세포가 다시 태어나고 체질이 바뀌어서 내 몸이 정상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암 환자가 아니에요. 내 몸엔 아직 암이 없어요. 그럼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이런 책이나 이런 이제 식사법에 관심을 갖는 건데, 예방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매일 어떻게 보면 채소, 과일 주스를 거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스는 식사의 균형이 고르지 않더라도
면역력을 높여서 우리 몸이 암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걸 할 때는 가공식품이라든지 고기, 염분 이런 것들의 섭취는 최소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암이 있다. 내가 내 몸에 지금 암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 이거 안 할래가 아니에요. 수술, 항암제, 방사선 내 주치의 의견에 따라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요법을 하는 겁니다. 식사요법의 목표는 뭐였죠?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의학적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식사요법만으로 암세포를 없애거나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하는데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 식사요법이다. 의학적 치료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주스를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책에 이제 주스 메뉴들이 쭉 써있거든요. 그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내가 내 입맛에 맞는 지속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주스를 발견하시고 원칙에 따라 만드셔가지고 암 예방 차원이든 암 치료 차원이든 그 주스를 매일 드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아주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장수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와타요식 주스를 먹으면 일어나는 기적같은 변화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스를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암을 없애는데 암을 사라지게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십니다. 일단은 매일 주스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먹어야겠죠. 일단 매일 먹지 않으면은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암을 치료받고 있다 하면은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매일 드시고요. 보통 사람은 600ml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마시기보다는 나눠서 마실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많은 양의 주스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과일을 많이 넣고 과일 주스를 많이 먹으면은 비만은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일보다는 좀 이제 야채를 좀 많이 갈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스를 마시는 요령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을 예방하시려는 분은 하루에 600ml 정도, 또 암을 치료하시는 분은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주스를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몸 상태에 따라서 마시는 양을 조절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권장량은 암치료의 경우 1.5리터에서 2리터다. 많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항산화 작용이 강하거나 항암 작용이 있는 식품입니다. 주스를 만들어 먹는 이유가 우리가 뭐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없애고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강하거나 항암 작용이 있는 식품들을 넣어서 주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식품에 이런 물질들이 많이 있느냐? 유채과, 미나리과, 가지과, 야채와 감귤류 이런 곳에 이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또 이제 암을 없애기 위해서 먹는다고 이런 이제 항산화 물질, 이제 항암 작용 있는 식품만 넣어서 갈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맛이 없다기보다는 내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중심으로 이 주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하루만 먹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최소 100일 이상 먹어야 되고요. 6개월, 1년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우리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양 성분이 좋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 입맛에 맞아서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 제철 야채와 과일을 활용한다. 가급적이면은 그 제철 과일, 제철 채소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철 야채와 과일에는 가장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무래도 요즘 뭐 채소 과일이 워낙 비싸졌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하우스에서 뭔가 재배된 것보다는 제철 채소와 제철 과일이 그나마 좀 쌉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무농약이나 유기농 재배 식품이 제철 야채나 제철 과일에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주스를 마실 때 이게 또 갈아서 막 먹다 보면은 귀찮아요. 왜냐면은 이거 매일 또 갈고 또 간 거 그 믹서기 막 청소하고 하려면은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갈아 놓으시고 이걸 냉장고에 넣어서 꺼내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우리가 가짜는 주스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주스가 산소를 접하거나 열을 가하면 파괴가 됩니다.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관할 때는 씻지 말고 그대로 그 채소와 과일을 보관하셔야 되고 또 씻어놓고 만약에 냉장고에 넣었다 채소와 과일을 그러면은 수돗물 속에 든 염소 성분이 과일의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야채 주스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실제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비타민C의 양, 시간이 지날수록 비타민C 양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책에 직접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제가 뭐 그 데이터 자체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넣진 않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줄어듭니다. 총 페놀 함유량, 수용성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 페놀 함유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100이었다고 하면은 뭐 1시간 지나서 80 됐다가 다시 뭐 3시간 지났더니 뭐 100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 감소가 뭐 약간 좀 이제 반복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 항산화력. 이것은 이제 시간 경과에 따라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주스를 뭐 갈아 놓고 뭐 먹는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뭐 전혀 안 되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이런 좋은 성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나는 너무 이제 뭐 귀찮은데 뭐 갈아놔야겠다 이러면은 뭐 그렇게 드셔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갓 짜낸 주스를 먹는 게 좋다. 그럼 이제 짜놨을 때 미리 만들어 놓은 주스를 먹었을 때 가장 큰 손실은 무엇이냐? 비타민 C, 비타민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이제 손실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항산화력에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없으니까요.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은 갈아 놓고 냉장고에 넣고 뭐 중간중간 꺼내 드셔도 괜찮고요. 근데 나는 온전히 효과를 100% 다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좀 귀찮더라도 그때그때 짜서 드실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이 와타요 박사도 매일 주스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들어 먹는 주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매일 마시는 주스의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사과 1개, 자몽 2개, 레몬 2개, 꿀 1큰술에서 2큰술 이렇게 넣고 주스를 만들고요. 주 2일에서 3일 정도 마시는 야채 주스는 이렇습니다. 양배추 4분의 1개, 당근 2개, 피망 1개. 뭐 이 둘의 차이를 제가 봤을 때는 주 2, 3일 마시는 야채 주스는 조금 더 맛이 없어 보이죠? 매일 마시는 주스는 뭐 사과도 들어가고 레몬도 들어가고 꿀도 들어갔는데 주 2, 3일 마시는 주스는 거의 이제 채소밖에 없죠? 뭐 피망, 뭐 당근, 양배추 이런 거니까 아마 좀 맛적인 측면에서 야채 주스가 좀 덜하기 때문에 좀 빈도수가 좀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럼 주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주스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이제 주스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과일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합니다. 과일에는 이제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날 밤에 물에 담가 두시는 겁니다. 수돗물보다는 이제 정화된 물을, 정수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영양 손실이 적다고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재료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이제 믹서기, 주서기에 넣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맛을 내는 팁인데 자몽즙과 레몬즙은 과즙기나 스퀴저로 짜서 주스에 넣습니다. 이제 믹서기에 통째로 넣고 가는 게 아니고 자몽즙과 레몬은 이제 과즙기를 통해서 즙을 짜서 주스에 그다 갈려진 그 채소 과일 주스에 넣는 겁니다. 이 사과와 레몬은 감칠맛을 내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칠맛을 내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마셔야 되기 때문에 맛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 마셨을 때 우리가 이제 항암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결론. 가짜낸 주스를 매일 마시는 게 중요하다. 매일 마시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채소와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고 만든 것이 중요하고요.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와 과일을 넣었을 때 당연히 이제 암세포가 사라지거나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과일 그 채소 주스의 그 배합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좋은 주스는 내가 매일 마실 수 있는 주스다. 그 매일 마실 수 있는 주스에다가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는 채소와 그 과일들을 많이 넣어서 갈면은 그게 나에게 맞는 최고의 과일 주스입니다. 채소 주스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제 대중적으로 뭐 유행하는 뭐 주스 이걸 꼭 마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개인화된 그 개인에게 가장 입맛에 맞는 주스를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부터 마셔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싹 없애주는 초록색 주스 탑3입니다. 이제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제 구체적인 주스 만드는 레시피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수많은 주스 중에서 제가 이제 초록색 주스를 세 가지 뽑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란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습니다.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십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에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물을 낸 것이 바로 이제 이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주스는요, 그린 주스입니다. 그린 주스. 이 그린 주스는 일단 기본 재료가 소송채와 양배추입니다. 소송채는 이제 왼쪽에 그림이 되겠고요. 양배추는 오른쪽에 그림이 되겠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볼수 있는 채소들이죠. 이제 여기에 레몬즙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녹색 야채 특유의 냄새나 쓴맛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록 주스는, 그린 주스는 카로틴과 비타민C가 가득한 건강 주스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채소로 이루어진 음식들, 특히 채소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나 추울 때, 그리고 몸이 좀 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생강을 함께 넣어서 주스로 만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럼 만드는 법,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소송채 30g이 필요하고요. 사과 100g, 그리고 레몬 1개, 양배추 100g이 필요합니다. 먼저 소송채는 씻어서 뿌리를 자릅니다. 사과도 잘 씻어서 속씨를 제거하고 반만 껍질 벗겨서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그리고 레몬은 잘 씻어서 가로로 반을 자르고 스퀴저로 과즙을 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몬 과즙을 뺀 나머지 재료를 주스에 갑니다. 소송채는 뿌리부터 넣고 양배추는 둘둘 말아 넣으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레몬 과즙을 넣어주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뭐, 당장 지금이라도 소송채와 양배추를 사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소송채에는요, 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고 구연산 회로를 원활하게 가동시키는 비타민B군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작용을 기대해 볼수 있고요. 양배추의 경우에는 항암작용을 이소티오시안염과 페록시다제, 가 들어있어서 비타민C도 많고요. 또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의 피해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 암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과에는 폴리페놀과 펙틴이 풍부하고 또 암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장내 환경을 조절해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레몬, 레몬에는 비타민C가 많아서
항산화 작용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구연산이 미네랄에 흡수되게 쉽게 만드는 등 항암 작용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채소와 과일들을 넣고 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먹으면은 당연히 암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주스는 녹즙 주스입니다. 녹즙 주스. 이 녹즙 주스의 기본 재료는 녹색 채소나 약초, 수목의 잎, 뭐 모두 다 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재료가 케일을 많이 씁니다. 케일. 실제로 여러분들 아마 그 녹즙기라든지 뭐 최근에 뭐 과일을 드시는 분들, 과일 주스를 드시는 분들은 아마 케일 많이 드실 겁니다. 이 케일을 주로 넣어서 만든 주스가 이제 녹즙 주스가 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일단 냉동 녹즙은 해동하고 가루로 된 녹즙은 미네랄 워터에 녹여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귤을 반으로 자르고요. 스퀴저로 즙을 짜서 섞으면 됩니다. 뭐 여기서 냉동 녹즙이나 가루로 된 녹즙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제 뭐 케일이라든지 뭐 깻잎, 상추 뭐 등등의 그 초록색 잎들을 막 넣고 뭐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귤, 즙을 짜가지고 넣어주고요. 이걸 또 섞어서 마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녹즙은요, 케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일을 많이 먹으니까, 케일 같은 경우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건강 증진이나 암 예방에 좋습니다.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된 곳을 고르면 됩니다. 귤, 귤에는 크립토크산틴이라는 카로틴보다 항산화 작용이 강한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암 예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녹즙과 귤을 넣어서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좋다라는 거죠. 마지막 주스는 상추 주스입니다. 상추, 아주 우리가 구하기 쉬운 재료 중 하나죠. 이 상추 주스는 상추, 샐러리, 타임잎 한 작은 술에서 두 작은 술 정도 그리고 레몬을 넣어서 만드는데요. 만드는 법은 야채를 일단 잘 씻습니다. 그리고 타임잎은 상추에 말고 샐러리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주스에 갈아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몬은 과즙을 짜서 섞습니다. 이 상추에는 비타민 E가 함유된 아주 드문 야채입니다. 특히 색이 짙은 상추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을 예방하며 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풍부합니다. 샐러리. 샐러리는 향 성분에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샐러리 특유의 향은 아피인이나 피라진이 들어있는 건데요. 이 아피인은 식욕 증진 효과가 있고요. 불안감을 억제해줍니다. 피라진은 혈전을 막아서 동맥 경화에도 좋고요.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타임. 아마 타임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도 타임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봤는데 허브 중에 하나입니다. 허브. 허브류의 공통된 방향 성분이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발암 유전자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스, 그린 주스, 녹즙 주스, 상추 주스, 이 세 가지 초록색 주스를 이제 드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만들어서 드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팁은 단순하게 그 초록색 잎만 갈아서 먹는 게 아니고 레몬을 넣어주면은 녹색 채소가 가진 특유의 향과 맛을 중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지난번인가 지지담에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주스들을 한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을 때까지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한 100일 정도 먹으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이 100일 정도 이런 주스들을 이제 하루에 뭐 한 잔 먹는 거 아니죠?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먹으면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은 가장 어려운 거는 그 100일이나 시간 동안 그 많은 양의 주스를 먹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만드는 거는 뭐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먹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취향에 맞아야 되고 내 입맛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스 제가 오늘은 초록색 주스라는 테마로 그린 주스, 녹즙 주스, 상추 주스 소개해드렸지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주스, 여러분 입맛에 맞는 초록색 잎, 초록색 채소들, 여러분들이 계속 먹을 수 있는 그 재료들을 구해서 항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구해서 주석이로 이제 주스를 만들어서
매일같이 1.5리터 2리터를 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뭐 계속 이제 댓글로 대체 어떻게 만들어 먹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항암성분이 들어간 채소 과일 넣어서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레시피는 그것들 중에서 좀 더 이제 맛있고 먹을만 하다라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을 참고해서 꼭 이런 레시피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항암 주스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100일 동안 1.5리터에서 2리터를 마셔야 된다. 강조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스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암세포 때려잡는 맛 좋은 채소 과일 주스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소 과일 주스라고 쓰긴 썼지만 채소보다는 좀 과일에 치중된, 맛있겠죠, 그러니까 이 과일 주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채소가 조금 이제 맛이 없어가지고 아, 난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러신 분들 있을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맛 좋은 과일 주스 레시피를 다 아실 수 있고요. 그 과일 주스를 드셔도 충분한 항암 효과, 암세포 사라지는 주스 드실 수 있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에 연구해서 이제 이런 주스 같은 식사요법에 한 획을 그으신 아주 유명한 명의십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주스는요, 당근 주스입니다. 이제 명칭은 당근 주스라고 썼지만 사실 사과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사과 당근 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재료는 당근, 사과, 레몬, 양배추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당근은요, 암 체질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카로틴이 풍부해서 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요. 막스 거슨 박사도 당근 주스 먹였더니 암까지 치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 막스 거슨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도 그 주스를 통해서, 녹즙을 통해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정말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근이 항암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많이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만드는 법 어떻게 만드느냐? 당근 100g, 사과 100g, 레몬 1개, 양배추 50g이 필요한데요. 가장 먼저 모든 재료를 잘 씻어서 당근은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겁니다. 사과는 속씨를 제거하고요. 반만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레몬은 이제 가로로 반을 잘라서 스퀴저로 과즙을 짜고요. 레몬 과즙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주서기에 넣고 이제 주서로 만듭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돌돌 말아서 넣고요. 마지막으로 레몬 과즙을 잘 넣어서 잘 섞어주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 당근은요,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카로틴이 풍부합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 칼륨과 항산화 작용이 강한 비타민C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넣는 사과 역시도 폴리페놀과 펙틴이 풍부해서 암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장내 환경을 조절해서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요. 구연산이 미네랄 흡수를 쉽게 만드는 등 항암 작용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는 항암 작용을 하는 이소티오시안염과 페록시다아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도 많아서 활성산소의 생성을 막아줍니다. 이런 것들을 넣고 주스를 만들면 당연히 항암 효과가 뛰어난 항암 주스가 되겠죠. 두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이번에는 과일만 넣어서 만드는 주스인데요. 기본적인 재료는 사과 70g, 레몬 2개, 자몽 200g, 꿀 1큰술입니다. 만드는 법은 먼저 과일을 잘 씻어야 됩니다. 사과는 마찬가지로 속씨를 제거하고 반만 껍질을 벗겨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주스에 갑니다. 두 번째로는 레몬과 자몽은 가로로 반을 잘라서 스퀴저로 과즙을 짭니다. 그러니까 레몬과 자몽은 그 주석에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스퀴저를 이용해서 과즙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꿀을 넣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
이 사과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폴리페놀과 펙틴이 풍부해서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장내 환경을 조절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많아서 항산화 작용이 매우 강하고요. 구연산은 미네랄이 흡수되기 쉽게 만드는 등 항암작용과 면역력 향상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레이프프루트. 이거 그레이프프루트 넣어도 되는데요. 이 그레이프프루트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껍질에 농약이 묻어있을 수 있으므로 잘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일 주스기 때문에 뭐 항암에 효과가 있는 과일들을 넣어서 같이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프프루트, 포도죠, 포도. 이 포도도 마찬가지로 취향에 따라서 포도를 좋아하면 넣어도 된다. 꿀. 꿀은 자양강장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K와 젖산, 호박산 등이 들어있으며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토마토 주스입니다. 기본 재료는 토마토 150g, 오이 100g, 바질 4장에서 5장, 레몬 1개인데요. 이것들을 넣고 이제 주스를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데, 만드는 법은 먼저 일단은 잘 씻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잘 씻어줘야 돼요. 이 채소와 과일은 농약의 그 잔류 농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씻는 게 중요하고요. 토마토는 꼭지를 떼어내고요. 4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오이는 길게 반으로 잘라줍니다. 긴 반향으로 가로로 가로는 아니죠? 세로로죠? 긴 반향으로 오이를 잘라주고요. 바질은 둥글게 말고 레몬은 과즙을 짜줍니다. 모든 야채를 주스에 갈아서 레몬 과즙과 섞어줍니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꿀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토마토는 강력한 암 예방 성분이 있습니다. 그 암 예방 성분이 뭐냐면 리코펜, 라이코펜이라고도 하는데요. 리코펜이 들어있고요. 리코펜은 토마토의 붉은 색소 성분으로 녹황색 야채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리코펜의 항산화 작용이나 항암 작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대표적인 항암 물질인 카로틴보다도 훨씬 강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토마토에는 카로틴과 비타민C, 비타민E도 풍부한데요. 각 성분이 서로 결합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키고 암과 생활습관병,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토마토를 먹는 지역이 암 발병률이 적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구강, 식도, 위, 대장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최대 60%나 낮고요. 하와이에서는 위암이 적고, 노르웨이에서는 폐암 발병률이 적고, 미국에서는 전립선 암이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식품이다. 토마토 수시로 먹어주면 좋습니다. 오이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부종이나 고혈압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는데요. 이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만 있지 영양분은 없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카로틴, 비타민C, 칼륨 등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카로틴과 비타민C는 강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 칼륨은 이뇨작용으로 부종 해소에 도움을 주며 나트륨 배설을 촉진해 체내 미네랄 균형을 조절해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도 오이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 성분이 있습니다. 오이 껍질 독특한 쓴맛도 있는데요. 독특한 향은 피라진이라는 성분인데 혈액 응고를 막아서 동맥 경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이, 물만 먹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오이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 당근 주스, 과일 주스, 토마토 주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채소 위주의 뭔가 녹즙 이런 게 좀 맛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 나 못 먹겠다 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과일을 활용한 주스를 드셔도 강력한 항암 주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냐 과일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이걸 지속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춰서 책에서 몇 가지 제가 좀 괜찮은 레시피들 소개해드렸지만 나만의 항암 주스,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그 항암에 좋은 식품들, 과일, 채소들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런 것들 중에서 내 취향에 맞는 것들 잘 선택하셔서 주스로 잘 만들어서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항암 주스,
최고의 항암주스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1.5L에서 2L 이상 드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환자의 식사법, 암세포 때려잡는 밥입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사실 매일 밥을 먹죠. 그래서 이 밥을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먹는 밥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양을 먹는 거니까 이 밥만 잘 먹어도 우리 몸에 암을 예방하고 암세포를 때려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 환자분들 또 암이 걱정되는 분들은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시고요.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해서 이제 이런 책들, 암 환자들을 위한 식사법 이런 책들을 많이 써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 우리가 어떤 밥을 먹어야 될까? 여기서 밥이라는 것은 뭐 반찬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쌀밥, 그 밥공기의 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일 짓는 그 밥을 어떻게 지어야지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은요, 암 예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구연산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연산 회로의 핵심은 비타민 B에 있는데요. 이 비타민 B가 부족하면은 구연산 회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밀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가 오히려 암 예방에는 훨씬 더 좋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매일 먹는 밥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사실 간단하게 답을 말씀드리면 현미밥입니다. 현미밥. 현미의 쌀겨와 씨눈에는 비타민 B, 비타민 E, 항산화 물질인 피틴산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감자류 또한 당의 공급원이 되므로 하루에 한 번 정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참마, 토란, 감자 이런 식품들은요.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이런 그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탄수화물 이제 밥을 드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미가 왜 좋냐? 현미에는 항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미는 싹이 자라는 배아, 씨눈이죠. 그리고 그 영양분인 배젓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배젓을 전부 제거한 것이 우리가 흔히 먹는 이제 흰쌀밥, 정백미가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쌀이라는 것은 이렇게 쌀눈, 백미, 쌀겨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쌀눈에 이제 영양분 66%,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쌀의 영양분의 66%가 이 쌀 눈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휘친산, 리놀레산 등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미,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밥이죠. 흰쌀밥. 여기에는 영양분 5%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쌀겨, 이 쌀겨에는 영양분의 29%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섬유질과 식물성 지방이 풍부하죠. 그럼 보세요. 일반적으로 먹는 우리가 흰쌀밥, 이 백미는 이 쌀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의 5%밖에 영양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정말 꼭 먹어야 되는 그 아주 귀한 부분은 다 제거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껍데기만 먹는 거죠. 근데 이 책의 저자가 하는 얘기는 이런 백미를 먹지 말고 현미, 쌀 눈과 어떻게 보면 쌀 겨가 포함이 된 현미를 가급적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백미는 항암 성분을 제거한 빈 껍데기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미에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비타민 B, 비타민 E, 셀렌 등의 미네랄 이런 것들이 많고요. 또 식물 섬유 그리고 리놀산 등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구연산 회로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늘려주는 아라비녹실란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암세포를 때려잡는 세포가 NK세포인데 이 아라비녹실란이
쌀 겉속 헤미셀룰로스라는 성분을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되게 좋은 성분이죠. 그래서 현미를 매일 주식으로 하면은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백미밥 드시던 분들 다 현미밥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미밥이 생각보다 이제 먹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도 저는 현미를 먹으려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밥을 만드시는 어머니께서 약간 이제 현미를 좀 싫어하십니다. 현미의 뭔가 독특한 냄새와 이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현미를 먹어야 되는 건 알지만 먹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씨눈을 남긴 배아미 또는 현미를 발화시킨 발화현미를 좀 활용하면은 이 현미의 조금 어떻게 불편한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다. 특히 이제 배아미는 현미에 비해서 영양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부드러워서 소화 이런 먹기 좋기 때문에 현미가 부담스럽다고 바로 이제 백미 흰쌀밥으로 가지 마시고 이 배아미나 발화현미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곰미도 좋습니다. 오곰미는 이제 쌀에 잡곡이나 콩류를 섞은 건데요. 잡곡이나 콩류가 섞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1, B2 미네랄이 풍부한데 이 콩에는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을 억제하는 이소플라본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암에 좋겠죠. 또 보리도 좋습니다. 보리에는 정백미의 20배에 가까운 식물 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도 굉장히 좋은 밥 대신에 먹을 수 있는 식품이고요. 귀리 역시 암 예방에 좋은 식품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졌다면 이 오트밀은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곡물을 선택하실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곡물을 재배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농약입니다. 농약. 아무래도 농약을 넣어서 그 재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약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무농약이나 전농약을 쓴 국산 제품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가격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유기농을 좀 먹는 편입니다. 좀 비싸도 좋은 거 먹자. 그래도 뭐 사실 뭐 커피 좀 줄이고 뭐 술 좀 줄이면은 사실은 뭐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먹으면서 유기농이 좀 돈 아낀다? 그건 좀 안 맞는다 생각이 들어서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저도 가급적이면은 무농약이나 전원약 그 쌀 뭐 농산물을 선택하려고 요즘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흰 쌀밥 대신에 현미밥, 오곡밥, 보리밥을 먹자. 특히 현미나 오곡이나 보리 이런 거 선택할 때는 무농약이나 전농약 제품을 선택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밥은 사실 삼시세끼 매일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밥을 이제 그냥 그 껍질에 불과한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백미가 아닌 현미, 오곡, 보리로만 바꿔줘도 내 몸이 암을 제거하고 없애고 예방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부러 뭔가 그 암 성분, 암을 제거하는 성분이 들어간 뭐 식품을 챙겨 먹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매일 먹는 밥부터 좀 바꿔보자. 내가 먹는 모든 것을 암을 괴롭히고 암을 없애는 식사로 바꾼다면은 당연히 내 몸은 암이 살아남을 수 없는 몸이 되겠죠. 그럼 내 몸에서 암이 사라지겠죠, 점점. 이런 노력들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 이제 좀 암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좀 많이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먹으면 좋고 그 식품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이 암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같이 저랑 공부하면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을 이제 암세포가 싫어하는 밥상으로 만들어서 먹으면은 최고의 항암 밥상이 되겠죠.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매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 환자 콩 이렇게 먹었더니 암세포 싹 사라졌습니다. 입니다. 암에 좋은 식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콩인데요. 콩을 먹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콩의 어떤 성분이 암 환자에게 암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고 또 콩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한 분입니다. 콩, 대표적인 암 예방식품입니다. 제 채널에 출연하신 암 전문의이신 문찬 씨 원장님도 매일 아침 콩을 갈아서 먹는다고 해요. 그만큼 콩은 건강 좋다라는 거죠. 내가 암이 있든 없든 간에 콩은 굉장히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이 콩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대두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교토대학교의 야모리 유키오 명예 교수는 혈액 속에 대두 이소플라본의 양이 늘어나면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이 억제된다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을 겪고 있다. 지금 뭐 암을 투병하고 계시다면은 콩을 꼭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두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과 구조가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이 증식할 때는 암세포의 성 호르몬 수용기에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한 대두 이소플라본이 많아지면은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이 암세포와 결합을 할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밖에 콩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E, 식물 섬유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체내의 구연산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타민 B군이 이제 꼭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구연산 회로의 장애가 발암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가 많이 든 콩을 먹으면은 이제 구연산 회로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서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죠. 이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거죠. 또 식물 섬유는 장을 자극하여 배변을 촉진하게 해줍니다. 단단해서 소화 흡수가 어려운 콩을 가공해서 부드럽게 만든 식품들이 있습니다. 콩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좀뭐 생으로 먹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콩을 좀더 많이 섭취하고 섭취하기 쉽게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공식품들이 두부, 낫또, 두유, 이런 식품들인데요. 이 식품들을 먹어도 암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낫또부터 말씀드려볼게요. 낫또를 드시는 분, 저는 이제 먹고 있는데, 이 낫또는 그 굉장히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죠. 그래서 그 낫또를 사가지고 젓가락으로 막 휘저어주면은 그 끈끈한 그 뭔가? 끈끈 액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막 이제 막 활성화가 막 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낫또의 끈적이는 성분이 바로 약이 됩니다. 혈액 응고를 막아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나토키나아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낫또 100g에는 심근경색 직후 치료에 이용하는 혈액용해제와 맞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에 이용하는 혈액용해제만큼이나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심근경색에 뭔가 우려가 있다. 내가 약간 혈액이 좀 되게 좀 문제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낫또를 좀 드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항응고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은 낫또에 함유된 비타민 K가 약의 작용을 방해함으로 섭취를 삼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중에 파는 낫또의 모습이죠. 저런 식으로 낫또가 이제 저렇게 콩이 저렇게 돼 있는데 저걸 막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저 끈끈한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거의 한 30초에서 1분을 계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어주면은 정말 완전 끈끈하게 넘쳐나요, 진짜. 그래서 저걸 살짝 휘저어주는 게 아니고 충분히 휘저어주시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낫또 이제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요즘 인터넷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낫또는 뭐 정말 좋은 식품으로 증명이 된 식품이니까 낫또 좀뭐 입맛에 안 맞으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이런 낫또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
하나 정도 늘 꾸준히 드셔주시면은 이 장의 배변 활동에도 굉장히 좋고 변비 같은 것도 굉장히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똥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낫또 추천드립니다. 두유. 두유는 물에 불린 콩을 갈아 가열한 뒤 섬유질을 제거한 것으로 최근에는 건강 음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유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두유를 먹어라 하면은 그냥 시중에 그 두유를 사서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두유는 안 좋아요. 이 첨가물도 많이 들어있고 또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단 성분들, 뭐 설탕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두유를 갈아서 먹습니다. 시중에 두유기를 팔아요. 그래서 그 두유기를 사시면은 콩만 넣으면은 한 20분 정도 이제 그 두유기를 통해서 그 콩을 두유로 바꿔줍니다. 두유기가.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저도 이제 두유기를 사가지고 콩을 갈아서 이제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맛을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시중에 사 먹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차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제 영상에 제 채널에 자주 나와 주시는 이제 문찬 씨 원장님 그분도 이제 아침마다 두유기로 두유를 직접 갈아서 먹는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말 듣고 이제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진짜 저 완전 추천드립니다. 커피 대신 드세요. 그냥. 커피 몸에 안 좋잖아요. 커피 대신 드시거나 아니면 내가 각종 음료 대신에 이 두유를 갈아 드시면은 몸에도 좋고 식사 대용도 되고 항암,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으니까요. 정말 모든 걸 저는 진짜 추천. 두유기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사서 한번 갈아서 드시면은 더 이상 이제 시중에 파는 두유는 먹지 못한다. 말씀드립니다. 두부. 두부는 두유에 응고제를 넣어서 굳힌 것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하루 두부 1모, 그 정도 분량의 낫또, 또 두유, 이런 식으로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고기 먹지 마라 하면은 단백질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이 문제 갖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단백질 섭취를 이제 식물성 단백질로 하면 되고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콩이다. 그래서 두부 한 모나 뭐 낫또 두유로 식물성 단백질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두유 주스 만드는 법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좀 두유만 먹는 것이 좀, 나는 좀 입맛이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주스로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유 100ml, 당근 100g, 사과 80g, 힘 참깨 1큰술 이렇게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여기서 두유는 이제 시중에 파는 두유 아니고요. 혹은 내가 시중에 파는 두유로 나는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영양 성분표죠. 그뭐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그 뒤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고르셔가지고 그렇게 두유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근과 사과는 잘 씻어서 당근은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요. 사과는 속씨를 제거한 뒤 반만 껍질을 벗겨서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주스에 간뒤 두유와 참깨를 넣고 잘 섞어주면은 맛있는 두유 주스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콩 자체를 드셔도 좋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제 밥에 콩을 넣어서 먹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셔도 좋고, 아, 나는 그 콩의 그 딱딱한 뭐 약간 그런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콩의 가공식품인 두유, 낫또, 두부 등으로 섭취를 하시면은 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좋고, 암 환자분들이 암과 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을 좀 다양하게 섭취를 좀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암 치료, 암세포가 우리 몸과 싸울 때 우리 몸이 힘을 내서 암세포를 다 때려잡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우리 몸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하루 양배추 4분의 1 포기씩 암 환자가 매일 먹어야 하는 이유, 먹었더니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의 양배추 섭취법인데요.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십니다. 양배추. 양배추가 생각보다 굉장히 암 환자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양배추를 좀 잘 드시는 게 중요한데, 양배추는 마늘에 버금가는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늘 하면 이제 좀 쌉싸름하고 해가지고 좀 먹기 불편하신 분도 많은데, 양배추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늘은 굉장히 강력한 항암 식품이고, 양배추는 좀 그것보다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마늘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이 양배추에는 강력한 암 억제 성분이 있는데요. 이소티오시아늄, 페록시다제가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암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를 준다고 해요. 또 양배추에는 많은 비타민C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C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발암이나 암 증식을 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암의 재발이나 전이에 탁월한 식품이 양배추가 되는 거예요. 또 발암을 막아주기 때문에 암 예방 식품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위궤양을 예방하는 비타민 U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을 예방하고 개선해 줍니다. 그래서 뭔가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 위가 좀 안 좋다, 위가 좀 쓰리다 이러신 분들은 양배추를 먹어주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비타민C는 가열하면은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잘게 찢은 양배추를 물에 담그면은 비타민C가 약 20% 파괴된다고 하니까요. 가급적이면은 양배추를 있는 그대로 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씁쓸한 맛이 나는 싹 양배추가 있다고 합니다. 싹 양배추라는 게 있는데, 이 씁쓸한 맛이 나는데 이 양배추는 더 효과가 좋아요. 비타민C 함유량이 100g당 160mg으로 일반 양배추의 4배 가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싹 양배추 드시면 굉장히 비타민C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항암 효과 굉장히 크다, 4배 더 크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거는 있는 그대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물에 담그거나 뭐 좀 열을 가하거나 좀 뭔가 자르면은 비타민C가 이제 좀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있는 그대로 잎을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근데 약간 좀 그러면 약간 맛도 좀 이제 맛이 없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먹기가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루 먹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1년 먹고, 3년 먹고, 5년 먹고, 어쨌든 계속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양배추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을까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양배추 주스를 먹는 겁니다. 이 양배추 주스는요, 소송채 30g, 사과 100g, 레몬 1개, 그리고 양배추 100g을 넣어서 만듭니다. 일단 소송채는 씻어서 뿌리를 자릅니다. 사과도 잘 씻어서 속씨를 제거하고 반만 껍질을 벗겨서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그리고 레몬은 잘 씻어서 가로로 반을 자르고 스퀴저로 과즙을 짜줍니다. 레몬 과즙을 뺀 나머지 재료를 이제 주스 믹서기에 갈아주고요. 주석이라고 하죠. 소송채는 뿌리부터 넣고 양배추는 둘둘 말아 넣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몬 과즙을 넣어서 잘 섞어주면은 아주 맛있는 암이 사라지는 양배추 주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소송채에는요, 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구연산 회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비타민 B군도 함유가 되어 있고요. 또 항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양배추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항암 작용을 하는 이소티오시아늄과 페록시다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크고요. 또 비타민C도 많기 때문에 활손산소 피해를 억제해 준다고 합니다. 또 사과. 사과는 폴리페놀과 펙틴이 풍부하여 암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장내 환경을 조절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많아
항산화 작용이 강하다고 합니다. 구연산이 미네랄이 쉽게 흡수되게 만들어주고요. 항암작용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소송채 대신에 브로콜리나 수컷을 넣어도 돼요. 이 수컷은 이제 잎만 넣어주는 건데 이 수컷에도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어서 구연산 회로의 작용을 돕습니다. 또 카로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수컷을 넣어도 굉장히 좋은 항암 주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양배추는 하루에 4분의 1개씩 먹으면은 암 예방과 전이 재발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양배추는 가열하거나 물에 담그면은 미네랄이 파괴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있는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제 주스 어떻게 보면 이제 암 환자분의 그 야채, 채소, 뭐 과일 섭취법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과일과 채소가 그 각종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암을 예방하고 암 증식을 막고 암을 전이하고 심지어는 암을 없애는데도 도움을 주는 굉장히 큰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먹는 거다 보니까 계속 먹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서 나을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먹고 낫겠죠. 근데 이게 뭐 하루 먹었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3일 먹었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달, 세 달, 여섯 달, 열두 달, 뭐 3년, 5년 어떻게 보면 계속 먹어야지 내 몸에 암세포가 점점 살기 힘든 몸이 되고 암이 자라지 못하는 몸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심지어 실제로 이 책의 저자도 100일 정도는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00일 동안 계속 이 주스를 먹을 수 있느냐, 채소와 과일을 계속 먹어줄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이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 먹기 불편하신 분도 있고 맛이 없는 분도 있고 뭐 영양소가 조금 이제 편중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채소와 과일을 한꺼번에 이제 갈아서 주스로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하고 환자분들이 계속 이런 좋은 양질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해서 이런 이제 하루 2리터 습관 같은 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 보실 때 항상 이제 뭐 민감하시니까 아무래도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뭐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 많지만 중요한 거는 항암 성분들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열을 가하면은 이제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섭취법에 따라서 이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을 수도 있고 흡수율이나 어떻게 보면 이 영양 성분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연구해 봤을 때 실제로 또 자신들의 환자를 통해서 임상을 실험한 결과 이렇게 주스로 갈아 먹으면은 이런 다양한 채소, 과일 주스들을 매일 꾸준히 2리터씩 먹어주면은 암이 실제로 낫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너무 작은 거, 뭐, 믹서기는 못 써야 될까요? 주스기는 못 써야 될까요? 물은 얼마나 넣을까요? 이런 것들은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최대한 많은 과일과 채소를 먹는 거다. 과일과 채소 중에서 항산화 물질, 항암 물질이 들어있는 그 과일과 채소를 먹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하루 2리터씩 내가 먹기 좋은 주스를 만드셔가지고 드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의사가 소개해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먹어서 나왔다는 거니까 좀 더 신뢰가 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내 입맛에 맞게 뭐 좀 적절하게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2리터씩 100일 동안 드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콩을 계속 갈아먹고 있고 최대한 뭐 아직까지 이렇게 2리터씩 갈아먹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하나둘 이제 도전을 해보고 있는 거고 사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저랑 같이 어떤 식품들이 항암 물질이 많이 들어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주스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함께 공부해 가면서 함께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순무와 무 이렇게 먹었더니 암이 괴사되었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먹는 또 먹을 수 있는 순무와 무가 가진 강력한 항암 능력, 암을 어떻게 죽이는 물질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순무 뭐 지금도 시장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죠.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비타민C와 글루코시놀레이트의 활약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순무는 뿌리 부분에 항암 성분이 많습니다. 순무의 뿌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고혈압을 개선하는 칼륨과 이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유채과에 속하는 순무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간 해독에 탁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암 억제 효과가 인정되었다라는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이 있으신 분들 순무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 밖에 아밀라아제라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도 많이 있어서 과식으로 인한 소화 불량을 개선시켜줍니다. 순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잎까지 모두 먹기 때문인데요. 순무 잎은 녹황새 야채의 일종으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간혹 뿌리만 먹고 잎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무 잎에는 카로틴, 비타민C, 식물 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바뀌어서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암과 노화를 예방하고 식물 섬유는 배변을 도와줍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잎에는 농약이 많이 묻어있을 수 있으므로 먹을 때 잘 씻으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유기농 먹으면 좋겠죠. 그 순무는 어떻게 보관하느냐? 뿌리와 잎을 분리하고요. 물에 적신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합니다. 그런데 이제 잎은 그렇게 오래 보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순무 많이 사서 드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순무의 주요 영양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C, 카로틴, 글루코시놀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영양소인데요.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유채과 식물에 들어있는 매운맛 성분으로 항암작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는 무입니다. 무. 무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죠. 뭐 음식점에 가도 깍두기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치킨을 먹을 때도 치킨무. 그죠? 저도 무 굉장히 많이 먹고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 무가 가진 매운맛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무에는 다양한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중 디아스타아제는 과식에 의한 명치스림과 소화 불량 예방을 개선해준다고 합니다. 옥시다아제는 탄 육류나 생선의 발암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아 그래서 설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쌈무를 먹는 건가? 이게 보통 이제 육류나 생선, 특히 고기 같은 거 우리나라 많이 구워서 먹잖아요. 당연히 탄 게 생길 수밖에 없고 탄 거를 제거한다고 해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무를 같이 먹어주면은 무에 옥시다아제라는 성분이 이 탄 육류나 생선의 발암 물질을 해독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기 드실 때 쌈무 많이 드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무의 매운맛 성분은 이소티오시안염이라는 황화합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간 해독 작용을 강화하여 암을 예방하고 혈전을 방지하며 살균 작용도 많이 합니다. 푸른 머리 쪽보다는 매운맛이 강한 뿌리 쪽에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이 뿌리 쪽을 암을 특히 예방하시려는 분들,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매운맛이 강한 뿌리 쪽, 우리나라는 뭐 깍두기로 많이 먹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암을 예방하고 혈전을
방지하고 살균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무에는요, 암을 괴사시키는 TNF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 데이큐 대학교 약학부 야마자키 마사토시 교수의 동물 실험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이제 무즈 위로 떠오른 맑은 물을 실험용 쥐에게 주입을 합니다. 그랬더니 종양을 괴사시키는 TNF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즙에 있는 성분이 종양을 괴사시키는 TNF 성분을 증가시켜서 당연히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암 종양에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잎에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 카로틴과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하고요. 항산화 작용에 강한 이 세 가지 비타민이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을 예방한다고 하니까요. 무는 정말 무도 마찬가지로 버릴 게 없습니다. 암을 앓고 계신 분들 무 많이 드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의 보관법. 무도 마찬가지로 뿌리와 잎을 분리하고요. 물에 적신 신문지에 따로 싸서 냉장 보관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잎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무. 사실 무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먹긴 하지만 또 이제 이거를 무 주스로 만들어 먹으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무 80g, 사과 100g, 귤 200g, 꿀 한 큰술을 통해서 만듭니다. 먼저 재료를 잘 씻어서 무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사과는 속씨를 제거하고요. 껍질을 반만 벗겨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 귤은 과즙을 짜주고요. 그리고 주서에 갈아서 꿀을 넣고 잘 섞어주면은 맛있는 무 주스가 됩니다. 이게 또 욕심이 나다 보니까 무만 갈아서 무즙을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무즙을 먹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무 주스를 갈아주셔서 초등학생 때인 것 같은데 먹었는데 아, 그 무의 그 매운맛, 여기서 말한 매운맛이 굉장히 무즙에는 잘 드러납니다. 생으로 먹었을 때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무만 갈아서 무즙으로만 먹었을 때는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의 저자도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무주스를 만들려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마 제 생각엔 귤이라든지 사과 같은 게 아마 그 무의 그 무즙에 먹기 어려운 부분들을 좀 먹기 좋게 만들어주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즙은 정말 먹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주스 만들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순무와 무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무의 매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또 실험용 쥐에 무즙 위로 떠오른 물을 주입하자 종양 괴사 인자인 TNF가 증가하는 실험도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물을 먹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또 물을 이용한 다양한 또 요리들이 있으니까요. 무, 이런 성분을 또 알고 먹으면은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이런 성분 플러스 또 내가 이 물을 먹으면 내 종양이 사라지는, 내 종양이 죽는 종양 괴사 인자 TNF가 이제 증가한다. 이런 거 알고 먹으면은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내가 이 정신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암 치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알고 그 음식을 더 챙겨 먹으면은 당연히 그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무와 무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이제 식재료죠. 식재료 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시려는 분들은 이 순무와 무의 성분을 잘 알고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세포 때려잡는 최고의 항암식품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두 가지 식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는 식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제도 드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하고 대중적인 식재료인데요. 알고서 먹으면은 우리 몸에 작용하는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품을 모르고 먹을 때랑 알고 먹을 때랑, 알고 먹으면은 아, 내가 이 식품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이 내 몸에 이렇게 작용해서 이제 암세포가 사라지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먹으면은 당연히 효과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두 가지 그 식품 뭐냐면요, 양파와 파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드셨죠? 저도 먹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드시게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음식에 많이 쓰이는 식재료죠. 이 양파는요, 혈액을 맑게 해서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양파를 먹으면 건강해져 병을 모른다. 그만큼 양파 좋다는 거죠. 이제 황화알릴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양파에 함유된 황화알릴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화알릴의 대표적 성분은 알린인데요. 양파를 썰거나 갈면 알린이 독특한 냄새가 있는 알리신으로 변하게 되고 공기와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황화합물로 바뀌게 됩니다. 보통 우리 양파 썰어 먹죠? 그게 이제 썰어 놓으면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고 그게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황화합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 되고요. 구연산 회로에 작용하여 항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비타민 B1은 체내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제 먹어줘야 되는데요. 알리티아민으로 변하면 체내에 장기 보존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황화합물은 콜레스테롤 저하, 혈전 방지, 혈행 촉진 등 동맥 경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파를 썰어서 먹는, 전 보통 이제 양파 썰어서 고추장 찍어서 먹거든요. 굉장히 이제 우리 혈관이나 콜레스테롤 저하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이제 암세포 때려잡는다 했을 때 항상 나오는 게 NK세포거든요. 이 NK세포가 암세포를 잡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양파를 먹어줄 때마다 NK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이 알리신은 체내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캠페롤이나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작용이 강한 폴리페놀도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항암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듬뿍 들어있는 게 양파예요. 초봄 매운맛이 적은 햇양파는 얇게 썰어서 그냥 먹어도 좋습니다. 그냥 중국집에 나오는 그 양파처럼 그렇게 센 것을 잘라서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매운맛이 좀 강하다. 그래서 나는 매운맛이 강해서 좀 양파를 먹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식초에 담갔다가 그대로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담갔던 식초도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그냥 먹어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그 성분 세 가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그 기능들, 효과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알리신입니다. 알리신. 마늘과 파류의 자극적인 향이나 매운맛 성분의 기본은 황화 알릴입니다. 그 중에서도 알린이 유명한데 썰거나 다지면 알리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당대사를 촉진하고 피로를 해소시켜줍니다. 캠페롤, 두 번째 성분 캠페롤인데요. 녹차 등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혈압을 안정시키며 항산화 작용과 항알레르기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 성분은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인데요. 강귤류, 사과, 녹차, 양파의 얇은 껍질에 들어있는 갈색 색소 성분입니다.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식품, 파입니다. 파. 라면에 넣어서 많이 드시죠? 저도 라면 먹을 때 이 파를 듬뿍 넣어서 먹습니다. 이 파는요,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감기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암 예방 작용을 하는 황화알릴이 풍부합니다. 황화알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양파에도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다양한 약효를 발휘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좋은 성분이에요. 그 일종인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피로해소를 돕고 체내 당 에너지 대사를 높여 암을 예방시켜줍니다. 또 황화알릴은 체내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활성화하는 작용으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 응고를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예방하고
혈당치나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라면 같은 거 드실 때 파 듬뿍 넣어서 드셔야 돼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NK세포 활성화시켜주고 심근경색 막아주고 혈당치 혈압 상승 억제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좀 라면 같은 거 안 좋은 식품이잖아요. 그럼 먹을 때는 이런 파, 양파 이런 채소 같은 거 많이 넣어서 먹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 라면도 우리 몸에 좋은 식품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는 아스피린과 맞먹을 정도로 진통, 해열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통이나 해열제 뭐 이런 거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파를 좀 섭취를 많이 늘려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감기에 파탕을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카로틴과 비타민C가 암을 억제하기도 하는데요. 파에는 항산화 작용이 강한 카로틴과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황화 알릴류는 흰 부분에 많고 카로틴은 녹색 부분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파라도 다 똑같은 성분들이 균일하게 분포되는 게 아니고 색깔이 다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 부분은 황화 알릴류, 카로틴은 녹색 부분, 어떻게 잎 쪽이죠? 그쪽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에도 역시 그 좋은 성분, 제가 대표적인 성분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일단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마늘과 파류의 자극적인 향이나 매운맛 성분의 기본은 황화 알릴에서 이제 비롯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알리는 유명한데 썰거나 다지면은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보면 파와 양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죠. 이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당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로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카로틴은 비타민 A라고 보시면 돼요. 눈과 점막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뱀장어나 간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동물성 식품뿐만 아니라 식물성 식품에서도 이 카로틴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으로 이제 섭취할 경우에 좀 과다 섭취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식물에 함유된 카로틴은 체내에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바뀌어서 과다 섭취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통해서 이 카로틴을 섭취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C,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이 강합니다. 항피로, 항스트레스 작용을 하고요. 과산화 지질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의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결론, 양파에는 알리신, 캠페롤, 케르세틴이 풍부하고요. 파에는 알리신, 카로틴,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때려잡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파와 파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뭐 양파나 파를 뭐 주스로 만들어 먹어라 이런 얘기는 없고요. 아마 주스로 먹기에는 조금 맛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뭐 파는 우리가 이제 뭐 찌개나 뭐 국에 많이 넣어서 먹죠. 라면에서도 많이 넣어서 먹고요. 또 양파는 생으로도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수시로 그냥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수시로 그냥 생으로든 뭐 아니면 요리에 넣어서든 꾸준히 많이 드셔주면은 여러분들 체내에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때려잡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파, 파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친숙하고 익숙해서 이거 무슨 약이 도움이 될까? 내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식재료이긴 한데 알고 보면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강력한 항암 식품이었다. 오늘부터 야, 양파와 파는 암 때려잡는 NK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좋은 약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마늘과 토마토 이렇게 먹어야 항암효과 극대화됩니다. 입니다. 마늘과 토마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식품들이죠. 어떻게 먹어야지 항암의 측면에서 영양분 흡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십니다. 마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최고의 암 예방 식품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마늘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먹죠. 독특한 냄새에 약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늘을 잘 먹는 지역에 암 환자가 적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마늘의 독특한 냄새는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인데요. 암 예방은 물론 병이나 노화를 부르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마늘이 지닌 약효의 주 성분인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해 알리티아민으로 변하게 되고요. 구연산 회로에 작용하여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리신은 자르거나 상처를 내서 공기와 접촉하면 효소의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잘게 썰어 10분 정도 두면 효소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에는 마늘 생마늘 그냥 이제 드시기보다는 마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저민다고 하죠. 혹은 뭐 자른다고 하는데 잘라서 공기와 접촉을 시켜서 10분 정도 둬야지 이 마늘 내그 효소 작용이 활발해진다는 거죠. 마늘이 가진 그 항암 성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늘 드실 때는 꼭 잘라서 공기와 10분 정도 접촉을 시켜서 마늘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화알릴은 뛰어난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체내에서 발암 물질을 억제하는 요소를 활성화시키고요. 해독 작용을 촉진시킵니다. 마늘에 함유된 미네랄인 셀렌, 암의 원인 중 하나인 과산화지질을 분해하는 글루타치온과 페록시다제라는 효소의 구성 성분입니다. 곱게 다져서 요리에 풍미를 더하거나 통째로 구워 먹으면 마늘 좋고요. 매일 먹어야 하는 식품으로서 가급적이면은 10분 이상 공기와 그 접촉을 시켜서 그 항암 성분을 극대화시켜서 먹을 것을 권합니다. 마늘은 무조건 어떻게 보면 많이 먹을 수 좋다. 우리가 이제 마늘에 대해서 고민할 건 어떤 부분이냐?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뭐 마늘이 좀 너무 독하다, 맵다 하시는 분들은 구워서라도 이제 많이 드셔야 되는 거고. 나는 생마늘 좋아한다. 저는 생마늘 좋아하거든요. 고추장 찍어서 많이 먹는데 그러신 분들은 잘라가지고 공기와 10분 이상 접촉시킨 다음에 먹으면은 그 안에 효소가 활성화돼서 항암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거예요. 마늘의 주요 성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리신인데요. 알리신은 마늘과 파류의 자극적인 향이나 매운맛 성분의 기본인 화합물인 황화알릴입니다. 알린이 유명한데 썰거나 다지면 알리신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린이 이제 마늘 알린이나 성분이 마늘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썰거나 다져놓으면은 알리신으로 변한다는 거죠.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당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셀렌, 두 번째 이제 성분은 셀렌인데요. 항산화 작용을 하며 노화와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비타민 C 재생에 작용을 하고요. 과다 섭취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과다 섭취 부분은 자연식품으로 많이 섭취한 건 문제가 안 되고요. 이제 뭐 보충제, 영양제를 통해서 셀렌을 이제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과다 섭취에 주의하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이 토마토도 우습게 볼게 아니에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리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 색소 성분입니다. 녹황색 야채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데요. 리코펜의 항산화 작용이나 항암 작용은 대표 항암 물질인 카로틴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카로틴과 비타민 C, 비타민 E도 많이 들어있고요. 각 성분이 서로 결합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암과 여러 가지 질병,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토마토를 많이 먹는 지역은 암 발병률이 적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구강, 식도, 위, 대장암의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최대 60%가 낮다고 해요. 하와이에서는 위암이 적고요. 노르웨이에서는 암 발병률이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립선 암 발병 비율이 낮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권장량은 토마토 같은 경우에 최소 하루 한 개 이상은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 그 토마토의 그 빨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더라. 그래서 토마토는 사실 뭐 채소긴 하지만 과일같이 달기도 하고 맛이 있죠.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구하기도 쉽고요. 토마토의 주요 성분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코펜. 베타카로틴의 2배, 비타민 E의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이 강합니다. 항피로, 항스트레스 작용을 하고요. 과산화 지질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의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카로틴, 비타민 A인데요. 눈과 피부,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식물에 함유된 카로틴은 체내에서 필요한 양만큼 비타민 A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 섭취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토마토를 먹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토마토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재료, 토마토 150g, 오이 100g, 바질, 내장에 5장, 레몬 1개입니다. 잘 씻어서 토마토는 꼭지를 떼어내고요. 4등분을 하고 오이는 길이를 반으로 자릅니다. 바질은 겹쳐서 둥글게 말고요. 레몬은 과즙을 짜줍니다. 모든 야채를 이제 주스에 갈고요. 레몬 과즙과 잘 섞어줍니다. 기호에 따라서 내가 좀 단 걸 좋아한다? 꿀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에 잘게 썰어서 먹으면은 공기면과 그 접촉하는 부분들은 효소가 활성화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늘은 좀 잘게 썰어서 공기와 접촉을 시켜서 10분 이상 접촉시켜서 드시면은 마늘이 가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리코펜의 소화 흡수를 위해서 생토마토보다는 익혀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리코펜을 더 잘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토마토 볶아 먹는 경우도 많죠. 토마토 뭐 계란하고 해가지고 볶아서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은 토마토로 드셔도 좋고요. 그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요. 리코펜의 소화 흡수를 내가 좀 집중적으로 높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익혀서 먹으면은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늘과 토마토 아주 강력한 항암 식품으로서 실제로 암을 발병을 낮추고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통계가 있는 암 식품들입니다. 그래서 마늘과 토마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로 마늘과 토마토 섭취하신다면은 내 몸이 암세포를 없애는데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항상 마늘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세포만 표적 삼아 구멍 내서 자살시키는 최강의 항암식품입니다. 야, 이런 게 항암식품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항암력을 가진 식품이었어? 저도 이제 책을 읽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그 식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암세포 구멍 내서 자살시키는 최강의 항암 식품은 바로 미역, 다시마, 토시입니다. 해조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미역, 다시마, 토 같은 해조류에는 점액질의 항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역을 조금 이제 그 생물 미역을 보시면은 끈적끈적한 뭔가 점액 같은 게 막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정말 좋은 항암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해조류에는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많이 있는데요. 알긴산과 함께 해조류에 함유되어 있는 수용성 식물 섬유로 미끈거리는 점액 성분입니다. 후코이단은요, 암세포를 스스로
자살을 유도해서 작용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상상이나 과장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증명이 됐습니다. 정상세포는 몇 번의 분열을 반복한 뒤 자연적으로 사멸이 합니다.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근데 암세포는 사멸하지 않고 계속 증식을 하죠. 그래서 암세포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후코이다는 암세포만을 표적 삼아서 그 표면에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DNA를 파괴해서 그 암세포가 자멸하게, 자살하게끔 만듭니다. 히코이다는 너무 좋은 성분인 거죠. 딱 암세포만 딱 표적을 딱 삼아서 구멍을 막 내가지고 DNA를 파괴시켜서 스스로 죽게 만든다라는 거죠. 또한 신생 혈관의 생성을 막아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 신생 혈관은요, 암세포가 증식할 때 정상세포를 암세포와 연결해서 영양과 산소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신생혈관을 없애버리면은 암세포도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식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멍을 뚫어서 DNA를 없애버려가지고 스스로 그 자멸을 하게끔 만들고 또 신생혈관을 막아서 암세포가 증식하고 확장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암 환자분들,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내 몸에 암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코이다는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후코이다이 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장 속의 면역세포가 이 후코이다을 이물질로 여깁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물질, 나쁜 물질 들어왔어. 그 정보를 면역 사령탑인 파이어스 패치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지금 이물질을 빨리 없애야 돼. 그래서 다양한 면역세포에게 공격해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작용을 하는 거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역. 미역은 일단 미역국으로도 많이 먹고요. 생미역도 먹죠. 이 미역은요, 항산화 작용이 강한 카로틴, 고혈압을 개선하는 칼륨,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빈혈을 막는 철, 갑상선 기능을 돕는 요소,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셀렌 등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역에 끈적거리는 성분인 알긴산이라는 식물성 섬유가 들어있고요. 알긴산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해서 항암작용을 하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마. 다시마는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게 아마 그 너구리 라면 맞죠? 너구리에 들어있죠? 그게 다시마죠? 그 다시마는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이제 국물을 뭔가 낼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시마는 사실 그 자체를 막 먹는다기보다는 국물을 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다시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체내의 미네랄 균형을 조절하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요.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마그네슘도 들어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하는 것을 막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구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고 불안감을 억제하는 칼슘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마로 국물 내서 라면 같은 거에 뭐 너구리는 들어있지만 일반 뭐 라면 드실 때도 그 다시마를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이렇게 좋은 성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거 잘 활용하셔서 드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톳입니다. 톳. 톳은 아마 드셔보셨겠죠? 저도 이제 좀 종종 먹어봤는데 이게 이제 살짝 데쳐서 이제 초고추장 찍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옛날에 그 뭐 백종원 씨가 하시는 뭐 골목식당인가요? 그런 거에 많이 나와서 뭐 거미새 라면이었나요? 그 이제 톳을 라면에 활용해서 그 요리를 만든 것도 저도 봤는데 먹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이 톳은 미역처럼 항산화 작용이 강한 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칼슘, 칼륨, 철, 혈액순환을 돕는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톳도 생으로 드셔도 좋고
이제 뭐 라면 같은 데 넣어서 드셔도 좋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역시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미역 그리고 이제 그 톳 그 다음에 다시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해조류는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식품입니다. 점액질에 끈적끈적한 점액질에 항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조류가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거 소개해 드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굉장히 좋은 항암 식품이다. 저는 그전까지는 이제 뭐 항암하고 관련이 없겠지. 크게 뭐 연관이 있나? 이 생각했는데 그래서 미역국 많이 드시면 좋아요. 저랑도 이제 인터뷰를 했지만 그 김은하 약사님이라고 김은하 약사님도 미역국 굉장히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미역국을 뭐 고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고기는 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썩 좋은 식품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서 뭔가 이제 그 소고기 같은 걸 넣기보다는 차라리 뭐 새우 같은 거 이런 이제 해산물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미역도 듬뿍 넣으셔가지고 미역국을 끓여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생미역이나 톡 같은 거 이런 거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면은 이렇게 해조류의 섭취를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조류가 가진 아주 강력한 항암력 이것을 통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사멸되게끔 사라지게끔 만드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좀 내가 암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해조류 좀 집중적으로 많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 환자도 먹기 좋은 최고의 기름 베스트 3입니다. 아마 이제 기름 하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기름 일부러 안 먹고 뭐 지방은 안 좋다 이런 인식이 많으니까 당연히 기름이 암 환자에게 좋지 않을 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맞습니다. 기름은 대부분 암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일단 암 환자에게 항암 성분이 있는 기름이 실제로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기름 안 먹고 살겠습니까? 다양한 요리에도 기름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또 튀긴 음식에도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름을 먹을지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마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십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암 환자의 기름 섭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나쁘거나 권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먹지 말 것을 권하죠. 그러나 기름에도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참깨, 올리브, 아마로 만든 기름입니다. 뭐 참깨는 참기름이 되겠고요. 올리브로 만든 기름은 올리브유, 그리고 아마로 만든 기름은 아마씨유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깨부터 살펴보면은 참깨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군이 풍부하고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세사미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참깨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깨 자체로는 항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깨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 속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세살미놀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돼요. 이 세살미놀은 항산화 비타민의 대표 주자인 비타민 E보다 항산화 작용이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깨를 먹으면은 참깨 자체에는 이 세살미놀이라는 성분이 없는데 우리가 먹고 소화시킨 과정에서 장 속의 미생물에 의해서 이 세살미놀 성분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깨를 갈아 먹든 뭐 기름을 짜서 먹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이제 어떤 섭취법을 먹든 간에 세사미놀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참깨를 먹으면은 굉장히 좋은 강력한 항산화 식품을 먹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깨로 만든 참기름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먹죠. 뭐 저도 뭐 비빔밥 같은 거 먹을 때 넣어서 먹고요. 뭐 참기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한식에 굉장히 그 친숙하고 많이 쓰이는 재료인 것 같아요. 근데 참기름이 잘 고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라벨, 식품 라벨을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무조건 뭐 먹을 거 사실 때는 이 항상 뒷면에 있는 식품 라벨을 꼭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참기름 뭐 다를 거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은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뭐 무작위로 해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라벨을 갖고 왔는데요. 보면은 참깨 100% 왼쪽 거부터 볼게요. 참깨 100% 외국산 인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등이라고 써 있고요. 오른쪽 위에 걸 보면은 볶음 참깨분 100% 외국산을 써 있고 베트남, 미얀마, 중국 등 이렇게 써 있고요. 밑에 보면 통참깨 100% 원산지 중국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은 딴게안 들어가고 참깨가 100%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그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해볼 수 있는 거는 원산지가 되겠죠. 대부분 이제 외국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산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식품 회사에서는 많이 팔아야 되니까 싸야 많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외국 수입한 이런 외국산 참깨를 이용한 기름을 많이 파는 팔고 있는 건데요.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거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먹을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국내산 참깨로 만든 기름을 먹을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제 통참깨도 있고 뭐 참깨도 있고 볶음 참깨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도 통참깨가 가장 좋아 보이죠? 통참깨라 써 있는 것들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 라벨을 꼭 살펴보시고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게 좋은지 단순히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원재료가 무엇이고 어디에 참깨로 만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참기름을 선택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참기름, 몸에 좋은 참기름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좀 멈칫했는데 사실 뭐 기름을 먹어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사실 그거 따져보면은 한달총그 식비로 계산하면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기름 이런 기준 갖고 고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올리브를 가리켜서 자연 항생제다. 그리고 호메로스는 흐르는 황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올리브유 좋은 건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결장암, 유방암, 당뇨, 신장질환, 뭐 관절염, 높은 콜레스테롤, 체중감량, 신진대사, 뭐 소화, 노화에 다 효과가 있고요. 2004년 유럽 암 예방 저널에 따르면은 올리브와 올리브유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스쿠알렌, 뭐 테르페노노이드, 뭐 테르페노이드, 뭐 이런 성분들이 항암 성분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리브유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고르는 것도 역시 중요한데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드셔야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우리나라에서 이제 BBQ 치킨에서 이제 하도 이제 엑스트라 버진유, 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사용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뭐 익히 친숙하실 텐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좋은 게 맞습니다.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요 화학적 정제를 거치지 않고요 압착 과정을 통해서 추출한 올리브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름을 짤때 이게 압착을 해서 짜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기름이에요. 근데 이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은 화학 성분을 섞어서 기름을 추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학 성분이 기름의 뭐 미량이겠지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올리브유뿐만 아니라 모든 기름은 압착유를 드셔야 됩니다. 참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참기름도 잘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쉽게 저렴하게 구하는 그런 대형마트에서 고르는 그런 기름들은 대부분 이제 화학적 정제로 만든 기름이에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요, 뭐 이제 압착해서 만든 기름도 있습니다. 물론 비싸요. 근데 이제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거니까 일단 압착해서 만든 기름이 좋은 거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역시 압착해서 만든 기름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어떤 기름이냐? 일단 나무에 올리브 나무에 달린 품질 좋은 열매만 땁니다.
산도 1% 이하의 열매만 압착해서 만든 기름이고요. 24시간 내에 바로 추출한 기름으로 발열점이 낮은 산도 1% 미만의 오일이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54가지의 화학적 테스트와 전문 테이스터의 심사를 거쳐서 선별된 기름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의 그 생산량의 10에서 20% 정도만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받는다고 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말고는 뭐 버진 올리브유도 있고요. 람판데 버진 올리브유가 있는데 람판데 버진 올리브유는 이게 공업에 쓰이는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리브유 먹을 때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먹으면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아마씨입니다. 이 아마씨는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좀 생소하긴 해요. 제가 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 아마과의 1년생 식물인데요. 이 아마씨를 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거죠.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리그난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방암에 효과를 보이고요. 아마씨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내장 지방을 감소시켜주고요.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씨유는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튀김이나 볶음 요리, 가위 요리에는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성 기름은요, 동물성 지방, 동물성 기름과는 다릅니다. 소나 돼지의 동물성 지방에는 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지만 식물성 지방과 어유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적당량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 물론 이제 섭취량이 많아지면은 지나치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신선한 것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은 제가 보니까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원재료에서 추출한 그것도 압착으로 추출한 기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름이 산패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선하게 보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냉암소라고 하는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차가운 곳, 차가운 곳에 이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 그래서 냉암소에 여러분들 기름을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식물성 기름 중에서 암환자가 섭취하기에 좋은 기름은 참깨로 만든 참기름, 올리브로 만든 올리브유, 아마로 만든 아마씨유가 있습니다. 이 세 기름들은 암환자가 먹어도 좋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그래서 압착식으로 신선한 기름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관을 잘하자. 산화되지 않도록, 산패되지 않도록 보관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유 같은 경우 실제로 뭐 한 숟갈, 두 숟갈씩 일부러 드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것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참기름, 올리브유, 아마씨유 전부 다 뭐 한 큰술 정도 뭐 매일 섭취를 일부러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좀 기름 잘 맞는 것 같다.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하시면은 기름 한 큰술 정도 매일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암 환자가 먹어도 좋은 항암 생선 섭취법입니다. 저도 오늘 좀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고기나 생선은 암 환자에게 좋지 않다라고 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선 중에서도 암 환자에게 오히려 암을 억제하고 전이를 막고 암을 예방해주는 생선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십니다. 일단 와타요 다카오 박사가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고기, 육고기죠, 육고기. 고기는 닭고기 같은 이족 보행 동물은 조금 먹어도 좋다. 그러나 소와 돼지 같은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짐승, 사족 보행 동물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그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생선은 어떨까요? 생선도 이것도 뭔가 동물성 단백질에 속할 것 같으니까 몸에 안 좋겠지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흰살 생선과 등푸른 생선은 먹어도 좋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두 가지 생선은 실제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조사 결과들이 있어요. 먼저 흰쌀 생선부터 제가 살펴볼게요. 흰쌀 생선. 대표적인 생선으로 이제 연어를 꼽고 있습니다. 연어 하면은 이거 뭐 붉은쌀 생선인데 왜 흰쌀이라 그러지? 저도 이제 당연히 붉은쌀 생선이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연어에 아스타크산틴의 항암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생선은 기본적으로 붉은쌀 생선보다는 흰쌀 생선이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랑어나 가다랑어의 붉은쌀에는 미오글로빈이라는 산화하기 쉬운 성분이 있어서 암 환자분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물론 좋은 영양성분이 될 수 있지만 치료가 끝났거나 치료를 하고 있는 암 환자에게는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자미나 대구, 넙치와 같은 흰쌀 생선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연어를 추천한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기를 연어도 흰쌀 생선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붉은색 하면은 이제 채소 쪽을 보면 채소나 과일을 보면은 이제 붉은색을 띠는 이제 채소 과일들이 있죠. 그 야채와 과일의 붉은 색소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붉게 보이는 건데요. 연어나 송어 같은 생선의 붉은 색소도 아스타크산틴이라는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이 들어있어서 붉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분이 면역 기능을 높이고 암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미야자키 대학교 농학부 연구팀에서는 암세포를 이식한 쥐에게 아스타크산틴을 주입했더니 암세포 증식이 억제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스타크산틴이라는 그 성분이 암세포가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물이 된다. 그러니까 암의 활동을 억제하고 암의 전이와 증식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아스타크산틴은 면역세포 중에서도 특히 림프구의 T세포 기능을 강화하며 나아가 암 발생뿐 아니라 전이나 재발을 막는 작용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흰쌀 생선은 이제 그래서 이 연어가 제일 좋다. 연어의 아스타크산틴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기전이 밝혀졌기 때문에. 등푸른 생선 말씀드릴게요. 이 등푸른 생선은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DHA가 많이 들어있죠? 이 DHA를 많이 섭취하면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밝혀진 거예요. 항암작용을 하는 DHA 성분. 정갱이, 정어리,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란 거예요. 이 DHA는 암뿐만 아니라 뇌졸중 등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선 지방이나 소, 돼지고기의 지방 같은 동물성 지방들을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어떤 실험, 어떤 조사가 있었냐면은 그린란드의 이누이트, 그 이제 되게 추운 곳에 사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글루 막 짓고 사는 그 민족 있죠? 이 이누이트족들이 예로부터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암이 적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럼 왜 적을까 봤더니 그들이 많이 먹는 바다표범 그리고 생선의 지방에 함유된 DHA가 암과 심근경색, 뇌경색을 막는 것이 밝혀진 거죠. 저 사진 보세요. 사진처럼 굉장히 그 다 눈, 남극 북극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채소과일 섭취가 어렵잖아요. 다른 뭐 지역보다. 근데 이들의 그 암 발병률이 다른 곳보다 훨씬 현저하게 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연구조사 해봤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주로 먹는 바다표범 고기나 뭐 생선 뭐 이런 곳에 함유된 DHA가 암과 심근경색, 뇌경색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이 DHA가 이런 이제 암, 심근경색, 뇌경색을 막아주는 거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밝혀졌는데요. 유방암이나 대장암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또 암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프로스타글라딘 E2의 생성을 억제해 암 증식이나 전이를 막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DHA를 많이 먹을수록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DHA와 EPA라는 지방이 있어서 혈전을 막고 중성지방을 낮춰서 동맥경화를 예방한다는 것도 밝혀졌죠. 그래서 이 등푸른 생선은
DHA라는 성분과 EPA라는 그 성분이 있어가지고 암의 활동을 억제해주고 증식과 전이를 막아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먹을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생선은 생선 구이로 먹죠. 근데 이 생선을 구워 드시면은 좋은 지방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회로 먹으면은 DHA와 EPA의 섭취가 효율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흰살 생선과 등푸른 생선은 섭취에도 좋다라는 거예요. 흰살 생선 중에서는 연어가 가장 좋은데 연어가 붉은살이라고 해서 그 붉은살 생선 아니다. 그 붉은살을 붉은색을 띠는 그 성분이 다르다는 거죠. 붉은살 생선들과 그렇기 때문에 흰살 생선이고 흰살 생선 중에서는 연어가 최고다. 또 등푸른 생선의 DHA는 암을 예방하고 억제 증식을 막고 이제 이런 것들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누이트 쪽에 암 발병률이 낮은 것은 이 DHA의 섭취에 있었다. 그래서 이 등푸른 생선은 먹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사실 뭐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접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좀 선입견이 있어서는 몰라도 뭔가 채소나 과일보다는 아무래도 좀 생선이니까 동물성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여러분들 뭐 여기서 먹어도 된다고 해도 뭐 엄청나게 많이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채소와 과일은 주스로 만들어서 하루에 2리터씩 많이 먹으라는 게 이제 그 이 저자의 이야기고요. 생선, 우리가 동물성 지방, 동물성 식품들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는다면은 뭐 육고기보다는 이런 생선, 생선 중에서는 흰살 생선과 등푸른 생선을 먹어서 조금 암 예방에 도움도 되고 암의 전이와 그 증식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식품이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생선들을 먹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제 먹어도 괜찮다는 거고 이걸로 뭐 삼시세끼 다 먹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제가 쭉 보면은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DHA가 좋다고 하니까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선생님들 이제 의사 선생님들 인터뷰 해보고 이제 좀 책들 읽어보면은 자연 그대로의 그 성분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농축해서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는 흡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또 실제로 그 효과가 정말 다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그런 효과가 뛰어나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식품이 아니고 약이 되겠죠. 그래서 그 건강기능식품 사드실 걸로 채소와 과일 사드시고 또 이런 등푸른 생선과 흰살 생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바로 암 환자의 소금 섭취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소금을 일부러 먹어야 되느냐 일부러 먹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암 환자 논란 하면은 저도 이제 암의 그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고 특히 이제 먹을 거에 대해서 많이 다루면서 댓글들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 소금이었습니다. 일부러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먹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 몸속에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입니다. 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만 잘 이해하시면은 소금을 일부러 먹어야 되는지 먹지 않아도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동물의 세포 속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요. 나트륨은 적습니다. 반면 세포 외에 즉 혈액이나 림프구에는 칼륨이 적고 나트륨이 많습니다. 이러한 미네랄 균형은 모든 생물이 거의 일정한데요. 원래 생물이 본래 바다 생명체가 육지로 올라오는 그런 진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염분이 없는 육지 세계에 살기 위해서
똑같이 체내에 소금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진화의 과정 속에서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자연식품을 먹는 한 염분을 과다 섭취할 일은 없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된 지금은 염분 과다 섭취로 인해서 암이나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염분의 과다 섭취나 그 밖의 원인으로 세포 내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몸은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되어 결국 병에 걸리거나 암세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내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은 세포 손상과 노화가 일어나고 또 병에 걸리거나 암세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미네랄 균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암이 개선이 됩니다.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효소인데요. 이 효소가 세포 내에 머물려는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밀어내고요. 또 세포 밖에 있는 칼륨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세포 내에 있는 나트륨을 빼주고 또 밖에 있는 칼륨을 들어오게 하는데 필요한 게 바로 효소라는 거예요. 암세포는 이러한 효소의 작용이 20% 정도 떨어져 있지만 칼륨을 섭취하면은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또 나트륨이나 칼륨의 세포 내 수송은 구연산 회로에서 생성되는 ATP 에너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은 이 ATP가 부족해져서 발암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염분의 과다 섭취, 체내의 나트륨의 농도가 올라가면은 암의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암과 염분은 실제로 관련이 깊습니다. 뭐 다른 암도 관련이 있지만 특히 더 위암에 관련이 깊다고 알려졌는데요.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위액이나 혈액순 나트륨이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위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냉장고가 보급되고 나서 위암 발생률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냉장고가 보급되기 전에는 그 소금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저장하는 게 굉장히 그 쉽고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냉장고가 이제 보급되면서 음식물 보관이 굳이 이제 소금을 꼭 이용하지 않아도 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소금 섭취량이 줄어들게 된 거고 그 결과 위암 발생률이 떨어지는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염분과 위암의 관련성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벽에 붙어 삽니다. 근데 우레아제라는 점막을 손상시키는 효소를 만들게 되는데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결국은 점막을 손상시켜서 이 점막이 이제 손상이 되고 헐게 되면은 필요 이상 섭취한 염분들이 이 헐게 된 위점막에 침투해서 세포 내에 미네랄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위암으로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칼륨이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은 나트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쉬운데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 개선과 백내장 예방은 물론이고 암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설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칼륨을 많이 섭취하고 나트륨 섭취량을 되도록 줄이는 것이 세포를 정상으로 유지하고 암을 예방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칼륨의 섭취는 늘리고 나트륨의 섭취는 낮춰야 된다. 이게 이 책의 저자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 칼륨은 야채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암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매일 주스로 2리터의 주스를 매일 효율적으로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내에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식염은 가능한 제로.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제로로 줄이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으니까 이제 하루 4g 이내를 목표로 한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위암에 특히 이제 소금이 좋지 않고요. 일반적인 암 발생 그 기전에도 소금은 그렇게 뭐 좋은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래서 소금 섭취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제로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4g 이내 먹을 것을 이제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소금을 먹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일부 분들이 이제 소금을 너무 안 먹어도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건데, 소금을 안 먹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뭐 밖에서 점심이라도 사 먹게 되면은 당연히 나트륨 들어 있고요. 또 편의점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김밥이나 도시락 다 나트륨이 많아서 문제가 되죠. 우리가 쉽게 먹는 과자 같은 것도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면도 높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우리가 소금을 안 먹을래 안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뭐 소금을 섭취할 정도로 뭐 그렇게 꼭 현대 사회에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몸속에 필요한 그 소금의 양은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고, 오히려 과다 섭취하기가 쉽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균형을, 미네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칼륨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 칼륨을 이제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게 채소와 과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혼란스러울 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뭐암 전문의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책도 이렇게 읽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부러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 나는 그래도 뭔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뭔가 소금을 먹어야 될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양질의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정제염을 드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소금 죽염을 드시면은 그나마 뭐 이런 위험, 왜냐면은 이 죽염은 이렇게 여러 번 굽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고, 또 이제 단순히 이제 나트륨뿐만 아니라 각종 미네랄들이 이제 들어있게 되거든요. 굳이 먹어야겠다 하시면은 죽염을 드시면 좋다. 9번 뭐 구운 죽염 이런 건좀 비싸긴 한데, 그런 거 드시면은 그나마 낫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책의 저자는 염분 섭취, 소금 섭취 제로, 가급적 안 하면 좋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현대 사회 속에서는 4g 이내 먹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게 결론입니다. 소금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히 원칙을 딱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그래도 뭐 몇십 년 동안 정말 수천 명의 암 환자들을 대했고, 이렇게 관련된 책을 써서 실제로 자기 환자들을 고친 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주변에 뭐암 전문의 분들에게 여쭤봐도 소금이 그렇게 딱히 뭐 일부러 챙겨 먹을 만큼 뭐꼭 필요하거나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뭐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렇게 영상 보시고 책 읽으시고 자신만의 그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소금을 섭취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 발병과 전이, 결국 핵심은 이것이다 라는 주제인데요. 암이 왜 생기고, 암이 왜 전이가 되고, 암이 왜 치료가 되지 않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요, 그 본질적인 그 암의 발병 원인, 그리고 암의 치유 근본 원리를 아시게 될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은 결국은 식습관의 문제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암이라는 게 결국 먹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먹는 것 때문에 나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암 발병률의 증가는 식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양문제특별위원회가 19세기 이후 미국인들의 질병과 식생활을 조사했습니다. 150년 전에는요, 장티푸스, 결핵, 뭐 이런 세균 감염 사망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암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사망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암과 같은 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500페이지에 달하는 맥거번 리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식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식생활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러한 병은 약으로 낫지 않는다. 식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의학은 식생활과 병이라는 영양의 기본 문제를 무시했다. 병원균만 퇴치하면 그만이라는 틀에 갇혀 영양에 무지한 의사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모든 병들을 이 세균, 병원균 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뭔가 음식으로 뭔가 병을 치유할 수 있고 음식 때문에 뭔가 질병이 발병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조차 무지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아마 책 많이 읽으시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의사들 만나면은 가끔 이제 뭐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왜 의사들 분들 중에서는 이런 뭔가 식습관, 식생활의 그 중요성을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통합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 이제 의사 선생님도 계시긴 계신데 아직까지도 약간 이제 비주류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만나면은 이 질병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환자 주권이라고 하죠. 환자분들께서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서 직접 공부하고 내 치료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가 필요한 거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병을 치유하는 것은 몸의 복구 능력이고 그것을 높이는 것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병의 치유라는 것은 내 몸의 복구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질병이 뭐 약으로 낫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수술이나 이런 거 낫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내 몸의 회복 능력이 복구가 되어야지만 그 질병들이 사라지고 다시는 그런 질병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몸의 환경이나 내 몸의 복구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먹는 것, 식생활이 결정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육류를 중심으로 한 고열량, 고지방의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되도록 정제하지 않은 곡물과 야채, 과일을 많이 먹을 것을 구체적인 대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암연구기금과 미국암연구재단이 내놓은 암원칙 14조가 있습니다. 이 암원칙 14조를 명심하시고 이것을 지키신다면은 암에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은 암에 걸릴 일이 사라질 거고요.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암이 내 몸속에서 사라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14개 조항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식사는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한다. 야채, 과일, 콩 제품, 그리고 정제도가 낮은 현미나 통밀을 주식으로 하는 등 되도록 다양한 종류의 음식물을 섭취한다. 식물성 식품,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2조, 체중은 BMI 18.5에서 25 사이를 유지하고 비만을 피한다. 3조, 하루 1시간 빨리 걷기, 일주일에 1시간 강한 운동을 하여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한다. 4조, 야채와 과일을 하루 400에서 800g 먹는다. 5조, 그 밖의 식물성 식품은 곡류, 콩 제품, 감자류, 바나나 등을 합쳐 하루에 총 600에서 800g 먹는다. 6조, 음주는 권장하지 않는다. 먹는다면 남성은 하루 500ml, 맥주 500ml, 와인 200ml, 위스키 50ml, 청주 180ml 이하를 권하며 여성은 그 절반으로 삼간다.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한 방울도 이롭지 않다. 근데 술 좋아하신 분들 많잖아요. 술 즐기신 분 많죠. 그러신 분들은 맥주는 한 잔, 500잔 한 잔이죠. 와인은 200ml 한 잔, 위스키 50ml 이 정도만 먹어야 된다. 그마저도 안 먹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7조,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붉은색 살코기는 하루 80g 이하로 섭취한다. 8조, 지방 섭취량을 줄이고 총 열량의 15에서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동물성 지방을 삼가고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다. 구조. 염분은 하루 6g 이하로 섭취한다. 향신료나 허브류를 사용해 소금 사용량을 줄인다. 10조. 곰팡이 독에 주의한다. 음식을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곰팡이가 핀 것은 먹지 않는다. 11조. 부패하기 쉬운 음식은 냉장이나 냉동 보관한다. 12조. 식품 첨가물이나 농약에 주의한다.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특별히 염려할 필요 없다. 13조. 탄 음식을 피하고 불에 직접 구운 육류와 생선, 소금에 말린 훈제 제품은 삼간다. 14조. 이상을 지킨다면 영양보조식품은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식단을 가지고 식사를 한다면은 건강기능식품에 비싼 돈 투자해가면서 내 건강을 챙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죠? 미국 암 연구소하고 뭐 암 권위 있는 그런 단체들에서 미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보조식품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건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양보조식품 사 드실 돈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게 내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결론, 암을 먹는 것과 관련이 굉장히 깊다. 암은 먹는 것과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지만 암이 생기지 않고 암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식단이라는 것은 육류를 삼가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말합니다. 또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영상을 보시면서 혹은 이런 책들 읽으시면서 올바른 이제 그 식단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시고 그 식단이 내 삶에 이제 물들 때 거기에 완전히 익숙해졌을 때 나는 건강한 삶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뭐 고기 좋아하고 술도 먹기 때문에 굉장히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반성하면서 식단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렇지만 식단을 바꾸기는 굉장히 쉽지 않죠. 왜? 식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 책 한 권 읽었다고 해서 제 영상을 봤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고기를 다 끊고 술 다 끊고 이런 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뭐 내가 치명적인 암과 같은 큰 질병이 걸리지 않는 한 말이죠. 그럼 대부분은 조금씩 개선을 시켜나가야 되는 건데 오늘 뭐 한 끼 먹을 고기를 내일로 미루고 두 점 먹을 고기로 한 점으로 줄이면 그만큼 저는 이득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와 같이 이제 건강한 식생활, 식습관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원칙을 딱 세우시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 거기에 근접한 식생활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해가지고 이제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을 제가 쭉 리뷰를 다 했고요. 이 책이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가족분들, 친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